유화가 많네. 다들 유텐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조폭 같아. 응? 조폭 같아. 아, 정장 입고 와서? 나 오늘 촬영 있어가지고. 뭐 찍었어? 오늘 무슨 유튜브? 나무증권 무슨 유튜브 있어가지고. 아, 그걸... 증권사 유튜브라서. 아니, 아니, 최강력 뭐 그건데. 이게 시상식 컨셉이어가지고. 머리에도 힘 많이 줬네, 그래서 오늘. 맛있어요? 야, 그거 저 살찐 것 같은데? 저요? 응. 모르겠어요. 살찌신 것 같은데? 얼굴이잖아요? 응.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말라가지고. 살찐 적 있니? 응? 살찐 적 있어? 응. 몇 킬로? 평균에서 몇 킬로 올라가면 살찐 거야? 3 킬로? 한 끼 먹으면 찌는 거 아니야? 나 한 끼 안 먹으면 빠지는 건데. 시차 적응 됐어요? 아니. 아니 또 피곤해요? 옷 못 보던 이거 파리가 산 거예요? 옷? 아니 아니. 못 보던 옷인데? 아니 안 보여. 쇼핑한 거 같은데? 거기 쇼핑할 시간이 없어. 아. 올림픽 이번에 엄청 잘했잖아요 선수들. 그치. 축구 야구가 없었지만. 아니 그 그거던데 메, 금메달이 최다 그거 타이던데 어디 올림픽이랑 베이징이랑. 사실 이번에 가기 전에는 이제 목표 금메달 그 받는 게 다섯 개였잖아요. 맞아 맞아. 어디서 그 조사를 하더만. 대한체육회가 엄살을 부렸어. 이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타이틀? 네 지금 바꾸려고요. 뭘요? 고울이 이거요? 어제. 어제 했잖아 예은이.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이 김풍 작가라고 얘기해야 돼? 그걸 다 봤어. 밥 사줘 때문에. 의미 없네. 밥 사줘. 헛돈 썼네. 헛돈 썼어.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 희관 오빠가 당연히 제일 편한데 네, 새로 한 사람 중엔 잘 맞았다. 그걸 두 번 물어봤거든. 방송 때는 그냥 물어보고 그 전에 한 그냥 이제 뭐 얘기했던 거. 결국 베테너들은 방송 나가는 거 말잖아. 그렇지. 내가 들었다 이거지. 라팍? 라팍도 다녀왔어?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그 그 KBO 흥행단장. 시즌2가 직업 체험하는 거거든요. 어제 그 또 치열해서 체험? 아니 어제 마스코트 탈 쓰고 왔어. 진짜 넣었겠다. 진짜 고생 많더라. 블레오? 응 블레오. 아니 근데 요즘 돌아다니면 베텐네웨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어제도 그 야구장 가서 베텐네웨어 그리고 사진 찍자는 분들 많더라고. 반가워 되게. 왜 그러면 다른 데서 워낙 최강야구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텐너 잘 듣고 있어 하는 저 베텐너요 그러면 다 남자지. 아, 여성분들도 있어요. 오. 위장 베텐너 아니야? 한번 듣고 그냥 패션 베텐너 아니야? 요즘에 나도 막 10시 막 이럴 때 운전하게 되면은 음악 안 듣고 나도 107.7을 틀어놓고 베텐을 듣지. 근데 라디오를 이 맛에 듣는구나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퇴근하면서 베텐을 들으면 이제 뭔가 베텐이 항상 그 기분 좋은 집에 가는 방송 이런 느낌을 주니까. 내가 했을 때도 약간 그 김풍 작가님 그분 거 들었었어. 이 정도 과잉 충성 진짜. 이무희 씨 하는 것도 뭐, 럭사라는 것도 야. 오일이 왔자얌. 근데 너무 보는데 약간 좀 예은이랑 너무 서로 경계하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서로? 서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짜스 짜스. 또 언제 그랬어요? 응?
뭘? 시국. 아니 그래서 세 개의 날짜를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럼 내년에? 다음이라고 해서 가을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지. 큰 그림 그리고 있네. 오늘 누가 글을 쉬고 했나? 모르겠어요. 오늘 쉬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어, 맞아요. 오늘 촬영 있어서 수트 입었어요, 저. 네. 역시 남자는 수트빨이야. 머리빨하고. 두 개를 다 갖췄네, 난. 공판 일이냐고. 이거 있으니까 이제 공판이 갔네. 기자회견 해? 어, 뭐 문제 있어가지고. 어, 기자회견 해? 유희관 구속. 형 뭐 했죠? 중계를? 수영? 수영, 배드민턴, 탁구, 역도. 메인들만 했네. 아니 뭐 메인들은 아니고. 탁구는 그 누가 성우, 좀 누가 좀 아파가지고 대신 들어갔고. 성우 형? 아니 재영이가 잠깐 그때 목이 안 좋아가지고. 윤성호 형도 하지 않았나? 성호는 탁구하다가 현정 감독님이랑 엄청 인스타에 사진 찍은 거 올리던데. 탁구하다가 성호는 태권도로 갔지. 태권도가 십몇 년 만에 금메달이더라고요. 캬, 태권도가 그러니까 우리 종주국인데. 나도 어렸을 때 국기원 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역삼동? 네, 저 뭐 저 품띠까지 검정띠까지 땄으니까. 우리나라가 태권도가 어쩌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랫동안 못 따다가. 그리고 태권도를 잘하니까 많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출신 코치분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하더라고. 아니 이게 태권도가 진짜 좋은 게 태권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메달리스트가 됐다 이러면 무슨 그 앰버서더처럼 태권도 지부가 전 세계에 오피스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종주국 오피스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해설위원도 아일랜드에서 몇 년 있다가 거기 오피스에 이번엔 호주 브리즈번 가서 또 한 몇 년 있어야 된대서. 야 이거 진짜 무슨 외교관처럼 좋아 보이더라고. 이거 들리나? 네, 들리네.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워낙 히트 상품이죠. 봉고차 산업. 아이들을 데려가서 지치게 만들고. 지금 안 들리는데? 안 들려? 데려다주고. 어, 안 들리세요? 거기서 이제 절도와 무도를 가르치고. 아, 안 들려요.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 진짜요? 저거 저번에 뭐 앞에 뭐 꽂아야 되던데? 그쵸. 네. 예절할 때 그 절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국 농구 대표팀 재밌게 봤어요. 아 그걸 가서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못 봤어. 시간이 없었어 난. 다들 그래도 파리 구경했는데 나는 못했어. 에펠타운 봤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차에서 봤어. 차에서 보고. 아, 그렇게 바빴어? 잠깐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잠깐 바로 타고 비와가지고. 그 폐막식도 했어요? 폐회식은 안 해. 폐회식 할 때 이미 들어와 있었고. 폐회식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멋있더라. 톰 크루즈 나왔을 때. 이미 그 파리에서 발견됐었어. 톰 크루즈가 뭐 이렇게 빈 깃발 꽂고 오토바이 타는 그거 거 하는 게. 아. 그리고 아 이게 톰이 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크, LA 올림픽 때는 야구 종목 있으니까 같이 가야겠네. 어디요? 올림픽. 어차피 형이랑 나랑 달라 회사가. 응? 지금 중계권이 지상파한테 없어 이제. 아니 JTBC가 한다던데 이제. 그치. 그러니까 SBS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진짜 몇 년이야. 와 18년인가? 이거를 지금까지 중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끝났어. 아 여전히? 네? 들리시네? 안 들려요. 근데 이거 꼭 안 듣고 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안 들으셔도 되겠는데. 근데 들어야 될 텐데. 그렇죠. 들어야지 뭔가. JTBC에서 하니까 최강연구 멤버가 약간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뭘요? 왜냐면 중계권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광고비나 이런 걸로 회수가 사실 쉽지 않은 사이즈라. SBS도 그래서 독점 초반에 하다가 나중엔 다 나눠서 했고. 아. 재판매는 아. 필수죠. 네. 근데 뭐 어디랑 할지는 모르죠. 지상파랑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탁구도 재밌었는데. 탁구 재밌었지. 탁구도 메달 딴 게 12년 만인가? 신유빈 선수? 동메달 두 개. 단식 복식. 단식은 못 땄고. 아 단식 못 땄나? 단식은 못 땄고 남남 그, 어 혼합복식이랑 단체전. 단체전. 최강야구 한번 보러 오셨었는데 올림픽 가기 전에. 오. 어 나도 보러 가야 되는데. 어디야? 최강야구. 최강야구. 탁구 다 잘 치는데. 잘 칠 것 같아 근데. 저요? 응. 타고 잘 쳐. 응. 옛날 올타코나 나가서 한번 쳤었어요. 선수들이 이렇게 약간 쉴 때 탁구들을 많이 쳐가지고. 제가 공으로 하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회전 야. 탑스핀도 엄청 잘 먹을 것 같은데. 야구를 제일 못해. 안 들 이거 안 들리면 그대로 가요 그냥? 일단 엔지니어 선배가 지금. 혼자 계셔가지고 이따가 밥 먹으러 가는 인원 오면은 한번 봐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헤드셋을 뒤로 쓸까 그럼? 뒤로 써도 될 것 같은데. 헤드셋. 이제 라디오 센터도 블루투스가 돼야 되는데 그치? 뭐가 안 돼? 그쪽에 꽂으면 안 돼?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안 들리신다. 왜? 불편하지 않아? 정신기 아니야 이거? 이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어? 되는데 얼굴을 가리네.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럼 항상 두산 모자 준비해놓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 아니 내가 촬영하고 올 때도 있으니까. 오프닝 더 가겠습니다. 7일 토요일 오프닝입니다. 배식해주는 아주머니 같아. 어떻게 해서 잘 쓰지? 아. 숙보. 코로나 2번. 올해 최다. 질병청 마스크 착용 권고. 아프지 마요. 외롭지 마요.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코로나 2번 올해 최다 질병청 마스크 착용 권고였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입니다. 지난 한 6월 말쯤부터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는데 이번 주에 입원한 환자 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입원하지 않고 치료만 한 환자까지 합하면 예, 코로나 전체 환자 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예, 치료제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고 아, 지긋지긋하네요. 그죠? 이게 몇 년째입니까? 아무튼 좀 수그러들었고 걸리더라도 이제 견딜만하고 뭐 이런 약간 감기 비슷하게 느꼈다가 다시 좀 뭔가 변종이 생긴 것 같고 면역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걸 뚫는 게 이번 코로나라고 합니다. 열이 좀 나고 호흡기가 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싶으면 체크해보시고 집에서 꼭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스크도 꺼내시고 손도 좀 잘 씻으시고 손 씻기와 마스크의 강력함은 코로나 초창기에 다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좀 덥더라도 마스크 쓰시고요.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라디오 배법관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찌질한 사연에도 정성스럽게 코멘트를 해주고 잘잘못도 따져드리니까 배법관, 유법관에게 승패 판결을 받고 싶은 분들은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타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큐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순발력. 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인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결해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베텐 스페셜 DJ라는 특별 이력이 생긴 분입니다. 유법관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희관의 텐 유희관입니다. 아, 그동안 유텐. 네. 아, 감사드리고요. 어, 보셨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아, 아직 못 봤습니다. 오. 제가 정말 살인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차근차근 한번 뒤집어보려고 합니다. 아, 호평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유희관의 네. 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네. 어, 제가 한 안식년을 할 1년 정도 갔고. 네. 유텐 어떻습니까? 아, 근데 예. 제가 아까 딱 오프닝 하시는 거 듣자마자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아, 정말 아. 역시 배성재 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판텐. 네. 뭐 가장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어, 제가 너무 처음이라 떨리고 많이 긴장이 됐는데 네.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 편하게 했던 것 같고 어, 제가 누구보다도 베텐을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응들이랑 댓글들을 봤는데, 네네. 제가 말하고 이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아, 수업하는 어, 거. 약간 말하고 이게 있어가지고, 예, 예. 저도 몰랐는데 다시 보기로 하니까 말 끝날 때마다 네, 뭐라고 하고 이렇게 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네네. 있고 또 호흡 소리는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네. 신경을 쓰다 보면 또 들리기도 하고 네.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또 했는지도 모르실 거니까. 아,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는데 어. 제가 다시 보기로 보니까 진짜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뭐 야구의 비씨처럼 약간 이거 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요. 네. 아무튼 DJ 할 때 모자 쓰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샵까지 들렀다 오셨다고 하고. 네, 사실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 제가 네. 처음으로 이제 스페셜 DJ를 메인 DJ를 하기 때문에 네네. 뭔가 어, 머리를 하고 오는 게 저희 트레이드 마크를 하고 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흠. 샵까지 들렸다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다음에 제가 또 저는 휴가를 간 지가 5년이 넘었거든요. 아 진짜로요? 예. 이번에 파리 휴가 가신 거 아니에요? 아 파리는 휴가 간 지 중노동이었죠. 어... 예. 저도 사실 약간은 기대하면서 네. 어느 정도 그 파리의 공기와 정취를 좀 만끽하면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병행하고. 오히려 그 딱 중계만 집중하면 이것저것 분산이 안 되니까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이번엔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근데 뭐 빨리 저도, 돌아오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애국심이 예. 마음껏 뿜뿜했던 아, 그런 파리 올림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구가 이번에 종목이 아니어 없어가지고 사실 유희관 씨를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아 저요? 예. 아니 못 봤습니다. 아, 야구가 있었어도 못 봤을 것 같고요. 아 다음은 LA 올림픽은 이제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거기 한번 같이 가시죠. 아니 아니요. 왜요? 그때 또 제가 스페셜 DJ를 해야죠. 베텐하려고 야구 올림픽 중계를 포기한다? 아 그럼요. 저한테는 베텐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게,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아, 같이 가서 거기서 뭐 현장 진행하시죠. 아니 같이 가도 어차피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아, 그렇죠. 뭐 사람 인생이 이제 대혼돈의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어, 감사 회식 날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요? 아 해야죠. 어. 예, 파리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왔는데 네. 여기서라도 먹어야죠. 어, 언제든지 저는 예. 환영입니다. 회식은. 좋습니다. 네. 7870님, 유희관님 요즘 보면 드라마 빼고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는 왜 안 하세요? 연기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별 출연을 했었죠, 그러죠? 네, 제가 레이스라는 예, 예.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고 재벌 형사. 네, 재벌 형사. 안보현 씨랑 제가 또 안보현 대 유희관. 정말 그날 오징어 됐습니다. 네.
아무현 씨랑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해주셨고 네네. 레이스에서는 제가 대사가 있었어요. 연기도 하면서 제 상대역이 이현희 씨. 오. 이현희 씨고 저랑 이제 호흡을 맞췄던 분이 그 백지연 배우님. 오. 그 우영우에서 한바다 대표로 나오셨던. 예, 예, 예. 네. 했는데 저는 또 이게 사실 이 대사를 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 그 한 줄 외우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한 줄인데도 한두 줄 외우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어. 거의 애드립으로 또 애드립을 쳤다고 대사를 그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네. 고려에서 고려 전쟁에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거기서 섭외 올 줄 알았는데 아. 네, 안 되더라고요. 아쉽네요. 네네네. 예. 역시 그 순발력으로 그죠? 네.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갑자기 이제 찍게 되면은 정말 한 줄이고 한 마디인데도 그게 떨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면 여러 배우들의 타이밍에 맞춰서 딱 내 타이밍에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된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림이 많더라고요, 드라마는. 아, 그쵸, 대기. 한 장면 찍고 예. 기다렸다가 또 찍어야 되는 그런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기다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자가 하나 왔는데 말이죠. 네. 8090님, 타방송국 재연 프로그램 PD입니다. 조선시대 장면에서 활 맞고 죽는 단역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혹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뭐, 예. 네.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한 번 제대로 한번 맞아보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요? 이거는 배고픈 거잖아요. 이건 굶주림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딱 맞았을 때 허! 하고 이렇게 막 해야죠. 이거는 지금 심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CPR병 뭐 소주병 따요? 아무리 써봐라 내가 네 활에 쓰러질 테냐. 아 급동연기 잘 봤다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어쨌든 네. 드라마 연기하는 유희관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권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네. 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3049님 거부터 판결해볼까요? 친구가 제 칭찬을 할 때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가끔 헷갈려요. 새 옷 입고 나가서 이 옷 어때? 물어보면요. 안색이 좀 죽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있어 보여. 이런 식으로 답합니다. 그래서 옷이 어울린다는 거야? 물어보면 알아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애매한 화법도 짜증나긴 하는데 직설적인 다른 친구는 그딴 옷을 어디서 샀냐? 당장 버려라. 이러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짜증나요. 화법이 다른 친구 둘 중 누가 더 별로인가요? 네. 일단 옷을 진짜 못 입는 분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예. 거의 베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네. 예,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입으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옷에 예.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죠? 관심 없어요. 네. 예, 제발 좀 어디서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벌씩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구독으로. 예. 이번에 파리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파리는 약간 패션의 도시인데. 네네. 베디를 보고 이 프랑스 분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입은 건 거의 중계복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파리의 어떤 그 번화한 샹젤리제 거리. 샹젤리제. 그리고 뭐 이제 쇼핑센터들. 뭐 이런 그 패셔니스타들이 즐비한 곳으로 잘 못 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방송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방송 공장 안에. 예. 아, 근데 누구보다도 이 중계복은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옷이 저한테는 딱 그 입고 꿰맨 것처럼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니폼? 유니폼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예. 네. 유희관 씨는 제일 내가 좋아하는 옷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옷이요? 예. 유니폼이에요? 야구 유니폼? 아니면? 저는 유니폼이 잘 안 어울려요. 네, 그래서 좀 사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 약간 사복 어떤 사복? 약간 좀 오버핏으로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아, 헐렁하게. 헐렁하게. 넉넉하게. 네네,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체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너무 이제, 몸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몸매를 드러나지 않는 옷을 좀 선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이분은 옷을 겁나 못 입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친구마다 말이 다른 거죠. 안색이 좀 죽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쥐어짜서 칭찬해준 친구가 있고. 네. 근데 대부분의 직설적인 친구들은 당장 갖다 버려라. 예. 그래서, 누가 더 별로냐. 어떤 스타일이세요, 베디는? 만약에
이 아는 분이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좀 잘 안 어울린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해주는 편입니까? 저는 사실 그 남의 옷에 관심이 없는데 굳이 물어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해보다는 최대한 장점을 얘기해주죠. 장점을. 예, 저도 말을 이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저도 약간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냥 좋게 좋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입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냥 너한테 어울린 옷인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들. 근데 예. 뭐 그딴 옷을 어디서 샀냐 당장 버려라 이 정도로 심각한 말은 좀 안 하지 않나. 예. 본인이 사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죠. 예. 말을 이쁘게 하고 눈으로 욕함이라고 하신 분 있고 말 이쁘게 돌리기가 베텐의 기본 소양이다. 그렇죠. 이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듣다 보면 돌리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자 누가 더 별로입니까? 만약에 친구다. 네. 저는 오버핏으로 내가 어제 뭐 100만 원짜리 착장을 구매했는데 네. 본 친구가 갖다 버려 이런 친구가 있고 또 한 명은 좀 얼굴이 죽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잘 샀다? 네. 뭐가 더 낫습니까? 저는 그래도 앞에 분이 더 난 것 같아요. 안색이 좀 죽어 보이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낫다. 분위기. 분위기는 좋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칭찬이 들어있고 뒤에 분은 너무 세게 말했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다. 네네네. 아무리 친해도? 네. 너님이 죽어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됐어요? 퍼스널 컬러요? 예. 저는 블랙이요. 블랙이에요? 네. 또 그 다음 컬러 좋아하는 컬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입었을 때 딱 사람들이 살아 보인다, 얼굴이 살아 보인다 이렇게 블랙이죠? 블랙이에요? 저희 같이 체형 있는 사람들은 네네. 블랙 옷을 많이 입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흰색 입 흰색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이 흰색은 좀 괜찮지 않을까? 입고 나가면 여지없이 굉장히 부풀어 보입니다. 부풀어 보이고 예. 사실 저희 같이 또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붓거든요, 흰색 옷. 음식 튀기고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국물 튀기고 맞아요. 네, 불편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검정이 뭐 사실 작업복 느낌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죠. 저는 블루를 사실 좋아하는 편이에요. 블루. 예. 그래서 그 별로 이렇게 패션에서 좋은 조합이라고 안 하는 블루 블랙. 블루 블랙. 저는 두 가지 컬러를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오늘 약간 블루 블랙으로 입고 싶은데. 예, 저 오늘도 블루 블랙이에요. 예. 파리 가서 뭐 했는지 몰라요. 옷이라도 이거 파리 옷 아닙니다. 아 파리 옷 아니에요? 예, 한국 옷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차단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별로인 친구는 버려라 하는 직설적 친구?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친구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립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인칼립투스님 거. 아내가 식물 덕후라서 집에 화분이 20종 넘게 있습니다. 출장 가면서 저한테 화분에 물 주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까먹었어요. 저도 일이 바쁘고 20종은 물 주는 주기가 너무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집에 온 아내가 흙이 말랐다고 화를 엄청 내던데 솔직히 섭섭하네요. 남편인 제가 식물보다 못한가요? 이런 제가 찌질한가요? 화분으로 잔소리를 30분씩 하는 아내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 어머님이 이 화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약간 어머님들이 약간 집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화분들을.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하는데. 아, 물, 20종을 물질려면 거의 살수차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한꺼번에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 식물마다 뭐, 네. 한 달에 한번 줘야 되네 있고, 일주일에 한번 줘야 되네 있고, 매일 줘야 되네 있고, 이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 맞아요. 너무 조금 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 앱으로 어떻게 막 알림 설정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귀찮을 것 같고. 네네네. 네. 사실 그래도 아내가 식물을 좋아하면 그걸 잘 알아서 줬어야죠. 네. 왜 그러냐면 물을 안 주면 이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가잖아요. 네네. 물을 안 준 남편분 아내한테 혼나면 또 이렇게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좀. 그래도 좀 남편이 좀 챙겨줬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헷갈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내께서 그 디렉션은 확실히 주신 것 같아요. 뭐 이건 언제 줘라, 이건 언제 줘라 딱딱딱딱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잔소리 30분 하는 건 괜찮아요? 30분. 사실 30분을 스트레이트로 하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이 잔소리를 30분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다가, 한 5분간 잔소리 하다가, 뭐 딴 일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뭐. 제가 보기엔 이 인칼립투스님이 네. 뭐라고
받아친 거예요. 억울하답시고. 뭐라고 하니까 화를 더 도두고 막 이래가지고 또 잔소리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30분 걸리지 않았나. 사실. 그렇죠. 네. 저희도 뭐 이제 예전에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미팅을 당할 때 네네.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쵸.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은 어 이거 봐라 약간 그러면서 또 늘어나거든요. 대응한답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9이닝이 된 겁니다. 아, 무조건 네. 미안하다 하고 예라고 하는 게 그렇죠. 더 빨리 끝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미팅이란 뜻이 집합이란 뜻이에요? 네? 미팅이 집합이에요. 아니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뭐 회의도 하고 어. 네, 이런 얘기하니까 언어가 약간 순화된 느낌인데? 아니 집합 이게 이거면 무서운데 네. 미팅 한번 하자 이러면 왠지 아, 부드러워 네.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아 남편도 좀 약간 좀 불쌍해 보이고, 네 아내도 너무 심해 보이는데 물 주고 그래야 되니까 훈방으로 좀 풀어줄까요? 훈방으로요? 예. 물도 줘야 되니 물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훈방으로 그럼 보내주시죠. 네. 네. 근데 유희관 씨는 그 내가 이거는 진짜 못 참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결혼할 사람 상대자로서. 상대자로서. 이건 못 참는다. 약간 좀 지저분한 거. 지저분한 거. 네, 제가 생긴 것답지 않게 좀 깔끔해가지고. 어, 그래요? 네. 집에 오면 막 정리 정도 이렇게 칼같이 돼 있어요. 오. 약간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막 냉장고에도 막 음료수들이 이렇게 줄 서 있고. 아, 상표 요대로? 네. 오. 약간 그런데, 약간 제가 깔끔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분들은 같이 못 지내지 않을까. 서장훈 씨랑 비교하면 어떤 거예요? 아, 장훈 형님한테는 안 되죠. 아, 그 정도는 네, 아니고? 네. 장훈 형님은 대한민국 1등이지 않을까. 네,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어, 하여튼 약간의 그 깔끔함 이런 네. 거를 해치는 사람은 내가 좀 못 견딜 것 같고 네네.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제안하는 거. 제안하는 거요? 예. 저는 약간 좀 제 의견을 내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상대방 말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런 거 없어요. 뭐 배디는 뭐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저는 딱히 없습니다. 아 딱히 없어요? 네. 저희는 그냥 순한 야인이에요. 그냥 소소하게 현지라는 것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 현지. 예, 예. 게임에다가 소소하게. 소소하게. 예, 너무 이렇게 많이 안 써요. 소소하게 뭐 한 얼마요? 금액대로? 예? 아니 그냥 뭐 한 번 할 때 한 10만 원 정도? 몇 정도씩 하는 거를. 한 번 할 때? 왜냐면 사람마다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게임에 돈을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약간 현질을 안 하는데. 근데 또 게임하시는 분들은 그 현질을 해야지 능력치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남들하고 뭐 대결하거나 싸웠을 때 이 아이템이 좋아야지 이기니까. 템빨로. 네.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저는 그 사람들이랑 잘 안 하고 컴퓨터랑 하는 목적으로 하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의 It's Raining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가서 벗겨서 그냥 빼버렸어. 빼. 어차피. 아 이게 들으면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감미롭게 들릴까 좀 나도 들으면서. 어? 와 이거 얼마만이야? 이거. 이건 뭐야? Are you ready? 다시 올라서면 돼. 습. 형 더러워요. 아 저번에 내가 배텐 할 때 약간 흥 있는 춤추고 노래하는 배텐을 했거든 약간. 아. 인싸 배텐을. 텐션이 다른 느낌으로 노래 나올 때마다 춤추고 막 노래하고. 왔을 때 새로운 게스트들이 왔었나? 아니야 선욱이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 끼우면 된다고 배워가지고 생품 주조에 있는 거 요거 갖고 와서 했는데 안 해? 이걸 바로 그냥 바로 꺼도 되는데? 여기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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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극이라서 3극이라서 그렇군요. 2극 이어폰 있어야 돼. 2극 이게 아이폰이랑 똑같이 나온 거거든 이게. 아, 아 그냥 할게. 아 안 되네.
다른 이어폰 없어? 기본 일반적으로 쓰는 이어폰들. 없어요. 그냥 헤드폰. 그냥 하겠습니다. 예. 헤드폰 될 텐데. 예. 아니 머리 망가질 거 봐. 아. 예. 아니 괜찮네 괜찮아. 이거 안 써. 아니 샵 갔다 온 머리라. 예. 아 예. 예. 아, 예. 뭐, 비싼 머리여 가지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선 이선 다르구나. 삼선은 쓰레빠만 알지. 삼선 짜장 먹고 싶다. 응? 삼선 짜. 아니 둘이 생각하는데. 난 삼선 짬뽕. 삼선 짬뽕 맛있겠다. 삼선 짬뽕은 좋은데 시작할 땐 좋은데 이게 한 중간쯤부터는 되게 부담스러워져. 너무 많아. 난 밥 말아 먹으면 좋잖아. 총각김치 해가지고 다. 어? 짬뽕인데 총각김치까지? 맛있죠. 짬뽕밥처럼. 배고픈데 갑자기. 삼선 볶음밥에 이렇게 짜장 딱 한 숟갈 얹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반숙 노른자 터져야죠. 아, 김치 볶음밥은 노른자 터지는 게 좋은데 중국집 볶음밥은 약간 완숙 약간 완숙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지단처럼. 그렇지. 아, 지단까지는 아니지만 지단 못 봤어요 파리 가서? 지단 못 봤어. 아 그래. 어제 그래가지고 아이콘 TM 지단 샀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활 맞고 죽는 연기까지 가능한 만능 재주꾼 유희관 씨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엔 3392님과 좀 소개해 주시죠. 회식하고 2차로 볼링을 치러 갔어요. 팀장님은 상대팀이었는데 우리 팀이 볼링 치려고 앞에 공을 놓는 순간마다 어이! 에베베베베베! 이러면서 방해를 놓더라고요. 그때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공이 또랑으로 빠졌습니다. 저희 팀은 그거 매너 아니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했더니 팀장님은 이런 게 재미라고 재미로 치는 거지 무슨 프로대회 나왔냐면서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 팀장님의 팀이 이기고 볼링 값을 저희 팀이 냈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승리한 거 이게 맞는 건가요? 재미로 치는 볼링은 허용되나요? 아~ 네. 아~ 야 이거 굉장히 치사한 팀장님이네요. 예. 사실 이게 약간 덕 매너죠, 덕 매너. 그렇죠. 네. 예. 이런 거는 자기 혼자 재밌는 거고 사실 뭐 이긴 건 맞죠. 이긴 건 맞는데. 뭐 저희가 뒷담화하고 욕하는 건 자유죠 이제. 그렇죠. 예, 마음껏 욕하라는 매너를 보여줬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스포츠마다 사실 다르거든요. 예. 사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하든 수비하든 다 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야유를 할 수 있고 한데 예. 이게 순간 조용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테니스도 이제 서빙 기전에 조용해야 되고 예. 탁구도 또 조용해야 되고 한데 볼링도 웬만해서는 좀 조용해야 되지 않나 공 던지기 전에. 그렇죠. 예. 볼링은 뭐 가끔 이제 대회를 보긴 하지만 그런 데는 이런 식으로 야유를 하거나 네. 서로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골프도 그렇고. 예. 골프 티샷 할 때도 조용해야 되고. 그렇죠. 되고. 그런 게 있죠. 네. 야구장에서는 그 상대 응원단이 타이밍 맞춰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이제 워낙 유명한 거지. 롯데. 마. 마. 예. 네.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이게 있죠. 예. 네. 약간 놀래가지고 실수하게. 네. 이제 견제하면은 이제 하지 본인 팀에게 견제했다는 뜻으로. 네. 저는 속으로 이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마. 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마. 속으로. 왜? 마. 왜? 마. 왜? 왜? 약간 이랬던 적은 있어요. 힘이 쑥 빠지네. 아, 예, 예. 그러니까 말로는 못하고 예, 예. 마 하면 왜? 한번 하지 그랬어요. 입 모양으로. 예? 왜? 아, 요즘은 카메라들이 또 잘 예? 잡고 있기 때문에. 아, 두산 팬들이 실드 쳐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뭐 두산 팬들이 저를 그렇게 실드 쳐주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예. 아, 예,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 그거는 약간 명물이고 절도가 있어요. 네네. 뭔가 그 위협적인 어떤 군대의 느낌도 있고 네네. 마 하는 그 느낌 있지만 네. 아하, 이거는 좀 어이 에베베베베 네. 이거는 좀 많이 없어 보인다. 팀장님이 이기고 싶으셨나 봐. 승부욕이 좀 강한 팀장님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그 게임비를 몰수하거나 뭐 진 걸 뒤집고 번복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팀장님이 굉장히 치사하고 없어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권위 없는 팀장님. 그렇죠. 어. 예, 회식도 1회 연속이라고 하는데
업무 연속에서 팀장님은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또 중요한 이제 볼링 내기 시합인지 아니면 명랑 볼링인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명랑 볼링인 것 같긴 한데. 아, 명랑 볼링이면 허용하다 허용 가능하죠. 어차피 즐기자고 하는 거니까. 네. 예. 근데 다들 정색하고 싫어했던 거 보면 이 팀장님은 평소에도 인기가 없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그러면 이 팀원들이 팀장님하고 볼링을 치러 간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미 싫어요. 이미 싫어. 강제로 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팀장님이 어이 에베베베베베 막 이러니까 더 싫은 거네. 팀장님이 그냥 게임비를 쏘면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 네. 이거 물리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 예. 그러면 또 이제 재미가 없죠. 어느 정도 또 이제 팀끼리 대결을 해야 재밌는데 아, 팀장님이 너무 좀 이제 가벼워 보였다. 네네. 네. 채팅창에 신중하게 팀장님 쪽 승리팀 팀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패배한 팀들 이야기만 우리가 반영했기 때문에 네네. 이긴 팀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든 이겼으니까. 어떻게 뭐 저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전화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이게 갈라치기가 되네요. 만약에 팀장님 팀원들도 이겼는데도 팀장님의 행동이 싫다. 이겼는데도 뭔가 면구스럽고 추하다. 그러면은 뭐 팀장님 잘못인데 이 팀장님 때문에 이겼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네. 이거 가지고 막 다들 막 하나가 돼서 팀장님 끌어안고 막 거의 영웅이 됐다. 이러면 사실 이거는 이제 승패 여부 때문에 이렇게 사연이 온 거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약간 그럼 다른 게임을 해야겠네요. 뭐. 채팅창에 우리 팀에 한없이 스윗한 진상 팀장님. 이러면 또 공격당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술자리에서. 그렇죠. 뭐 손병이 게임 하면은. 팀장님 접어. 볼링 칠 때 소리 지른 사람 접어. 에베베 접어. 에베베 접어. 이러면서 예, 약간 예. 팀장님만 공격. 추한 사람 접어.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거는 이 팀장님 그런 판결 어떻게 내릴까요? 팀장님이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볼링공으로 축구하기? 이거 엄청난 형벌이네요. 그렇죠. 야, 네. 발톱 다 빠지겠는데. 무지막지한 고분이네요. 네. 네. 좀 날카롭게. 예, 네. 앙리 물공 헤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볼링공 헤딩.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요, 팀장님? 다음에 그러면 무거운 공으로 쳐라. 무거운 공으로. 네, 파운드를 좀 높은 공. 파운드 한 19파운드 있나 네. 모르겠네요. 보통 한 몇을 치세요? 저는 한 13파운드. 13. 네네. 그렇죠. 남자들은 13, 11에서 13 사이로 가시는 것 같은데. 네. 18, 19 이렇게 쳐라. 무겁게. 왜 무거운 걸 치냐면 이게 무거운 공으로 쳐야지 마저도 볼링핀이 파워 때문에 쓰러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가벼운 걸로 치면. 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볼링핀 맞고 공도 약간 스쳐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무거운 걸로 치세요. 네. 예. 그러면 정현님 아버지에게 반반 치킨을 사드리고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더니 한 가지 맛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왜 안 드셨어요? 하니까 그거 맛없어 너 먹어라 그러시더라고요. 매번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시고 잔반 처리는 제 몫으로 남겨두는 아버지. 구속되나요? 아버지를 구속할 생각으로 사연 보낸 제가 불효인가요? 예. 오랜만에 이거 센 사건 배당됐습니다. 아니 근데 사연 중에 구속되나요? 물어보는 분은 처음 아닌가요? 그것도 아들이? 아빠한테? 용어가 문제죠, 그죠? 네. 여기서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냈으면 네. 저희가 약간 이 정현님 편을 꽤 들어드릴 수 있었는데 네. 아버지 구속되나요? 이거 너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잖아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어허. 흥미진진하네. 이거 어쨌든 이거는 저희는 그, 뭐랄까, 공정하게 네. 해야죠. 공정하게 해야죠. 일단 치킨. 아버지가 뭘 드셨나? 후라이드를 드셨나? 양념을 드셨나? 일단 후라이드엔 양념이겠죠. 예, 후라이드엔 양념인데, 하나만 남긴 거예요. 아니면 뭐 요즘은 워낙 양념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네. 예.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매번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대로 시키면 되지 않아요? 아버님이 후라이드를 좋아하면 후라이드를 그냥 한 마리 시켜서 반반 먹고 만약에 저는 아버님이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신다고 해서 똑같은 거를 시켰는데 만약에 닭다리만 드신다. 이러면 약간 좀 그런데 이거 시키는 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요. 근데 이거는 뭔가 아버님이랑 정현님이랑 부자 간에 입맛도 좀 맞는 것 같고 같은 입맛인데 네. 근데 입맛이 같아도
반반 시키는 그 묘미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완전히 한 마리 이걸로만 먹고 싶지 않고 하나 좀 왔다 갔다 단짠 단짠 하고 싶다. 어. 네. 후라이드 좋아하세요? 양념 좋아하세요? 후라이드요. 저도 후라이드. 네. 그럼 저희 이러면 후라이드를 한 마리 시켜야 되는 거죠. 반반을 시킬 필요가 없이. 아. 그러면 이제 반을 드셔도 반은 똑같이 제가 좋아하는 후라이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그 네. 제대로 그 파리에서 프랑스 음식을 못 먹고 그 한국 방송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광고의 영향을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윤정 씨가 치킨 광고 나오는 그걸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고윤정 씨 때문에? 예. 아니 고윤정 씨가 광고를 하는 그 치킨이 고윤정 씨도 아름답지만 네, 아름다워서 또 눈을 뗄 수 없지만 네. 그래서 귀국하면 저거 바로 먹어야겠다. 드셨어요? 먹었는데 네. 저걸 시키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시킬 때 여기다가 좀 아쉽지 않나? 응. 이러면서 다른 거 반 마리를 추가하게 되더라고요. 한 마리 반을 한 마리 반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항상 뭔가 반을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왜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 시켜서 다른 맛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네. 한 마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반 마리 더 시킨 것 같거든요. 부족하기도 하지만 예. 그거는 그런 부족한 것을 같은 걸로 하기보다는 다른 네. 걸로. 아 그러니까. 예. 예. 정확히 말씀하시죠. 거짓 방송을 하고 그러죠. 아니 아니. 한 마리가 부족해서 반 마리 더 시키신 것 같은데 아니. 정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뒀다 먹으려고. 아 뒀다 예. 먹으려고. 아침에 아유.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한쪽만 편식을 해서 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치킨이라는 것도 사회적인 그 음식인데 네. 저처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나눠 먹을 때는 매너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지켜야죠. 근데 또 저도 치킨 먹을 때 가끔 저희도 이제 간식을 먹잖아요. 선수들끼리 시켜 먹는데 저는 이제 후배들 중에 닭가슴살 좋아하는 후배랑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다리 먹으려고? 다리를 안 먹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어요. 뻑뻑살 좋아하는 분들. 뻑뻑살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분들하고 항상 먹었죠. 치킨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뻑뻑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날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치는 힘이네요. 그렇죠. 네. 다리 비율이 좀 더 높긴 하고. 다리 비율. 예. 근데 요즘에는 골고루 잘 나와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오는 치킨들도 많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네. 윙만, 다리만, 네. 뭐 그런 식으로 날개만 이렇게 네. 순살만, 순살로만 뭐 이렇게 다 돼가지고 사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마리 그냥 딱 해가지고 옛날에는, 다리는 무조건 두 개. 네. 옛날에는 그거 아니에요? 뭐야? 영양통닭 이런 거? 한 마리 그냥 통째로 커팅 안 되고 옛날 통닭. 네. 예. 요즘에도 가끔 그 지나다니다 보면 그 트럭에 전기구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 아파트 입구에 있죠, 항상. 그런 거 보면 반가워요. 배텐 끝나고 집에 가다 보면 아파트 입구에 그게 항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진화해가지고 요일별로 달라요. 요일별로? 예, 어느 날은 이제 곱창볶음. 예. 뭐 어느 날은 오징어 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돈가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사를 안 간다는 이유가. 맨날 집에 갈 때마다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얘기가 좀 빠졌는데 네. 이 효류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들 잘못입니까? 그래도 뭐 아버님을 반반 치킨을 사드리고 나갔는데 아버님 드시라고. 그래도 이거는 아버님 구속시키자는 이 정현 이분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도 매번 맛있는 것만 골라 드신다라는 것은 약간 아버지 입장에서도 갱생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나 아들이나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럼 두 마리를 시켜드리면 어떨까요? 두 마리요? 예. 그것도 남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또 한 마리씩 먹으면 그렇고. 근데 원래 치킨은 약간 1인 1닭이 네네. 약간 예의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잘못한 건 아버지가 잘못한 게 확실해 보이고. 아버지가? 예, 근데 그렇다고 아버지를 구속시키는 게 맞느냐? 아, 이건 안 되죠. 그건 네. 아니다? 네. 그렇다고 그럼 아들을 구속합니까? 아들을요? 네. 그냥 사이좋게 예. 훈방 조치하시죠. 두 분이 또 맛있는 거 시켜드시라고 하면서. 훈방이요? 네. 오늘 근데 구속이 한 분도 없네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사는 가정사라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훈방하면 네. 같은 일이 꼭 반복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남의 가정일은 끼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네. 지금 판사봉을 잡고, 판사봉을 잡고 있으니까. 네. 치킨처럼 보여서 봉이라고 하니까. 네. 윙봉? 다음엔 이거 윙봉으로 좀 바꿔주세요. 치면서 먹게. 오늘 저희가 그 녹음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절 특사 갈까요?
오늘 밤만은 뭘 그대위에서 분명히 기다렸다는 듯이 바르겠어요. 네. 이게 또 바로 튀어나오네. 네. 그래요. 광복절 특사. 부자간에 네. 오늘 한번 네. 예 아버님도 여기까지 법정까지 온 거 네. 많이 반성하셨을 거라고 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드리고 네. 다음에 이 안건이 또 여기 올라오면 네. 저는 가차없이 네. 아버님 구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이니까 네. 두 분이 사이좋게 만세 삼창으로 화해하는 걸로. 예. 대한민국 만세. 네. 자. 다음은 제가 또 사연 읽어볼까요? 예, 하남자 네. 출신이니까. 남성분들은 길 걸을 때 여자를 인도 쪽, 안쪽으로 밀어주시는 매너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 남친은 이런 매너가 없는 건 둘째치고 뒤에서 빵 하는 클락션 소리나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들리면 위험해! 하면서 저는 냅두고 본인만 후다닥 피합니다. 은근 짜증나더라고요. 제 남친도 구속감 맞나요? 이런 거에 언짢아하는 제가 상녀다답지 못한 건가요? 와. 아, 하남자 최 씨라는 게 본인 남친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네. 예. 하남자 최 씨. 하남자 최 씨. 네. 물론, 이제, 남자도 차는, 차에 잘못 치면 당연히 잘못됩니다. 똑같은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치이는 것보다는 본인 치어야죠. 예? 네? 무슨 소리예요? 아, 왜요? 유법관 구속되고 싶어요? 왜요? 왜요? 아. 예, 아우. 목숨은 둘 다 하나예요. 예.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도 고정관념이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만약에 베디도 길 이렇게 가면 네네. 어떻게 안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요. 만약에 작가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가 온다. 인도 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도로 쪽으로 가라고 하세요? 작가랑요? 나란히 걷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이거 한번 실험해야겠네 나중에. 작가님은 소중한 걸 알아야죠. 옛날 네. 그 무한도전에서 이거 실험 있었잖아요. 예. 무도 멤버들 상대로 했을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웬만하면 나란히 잘 안 걷고 네. 제가 앞서서 걷는 편입니다. 앞서서? 예, 앞서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저희가 밥 먹으러 갈 때 여러 명이 가잖아요. 네. 이제 무리를 형성하셨습니까? 그쵸, 대형, 그쵸. 대형. 네, 네 대형. 예. 그래가지고 대형 형성을 하면서 제가 항상 선두에 나서고 선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먼저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그 우리 부하들. 조심하라고. 아니요, 맨 선두로 나서면 뭐예요? 차가 왔을 때 선두에서 비키면 안 보이는 건데. 예. 척후병 역할을 제가 하는 편인데, 아무튼, 나란히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사귀는 사이, 뭐 부부 사이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아니, 왜 작가님들하고 나란히 걸을 수 있죠? 얘기하면서 이렇게 꼭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야 돼요? 제가 선탑을 하는 편인데. 예. 아무튼, 여친과 남친 간에면, 남자가 어쨌든 위험을 빨리 감지했다. 좀 더 네. 좋은 운동 능력으로. 아니 남자가 네. 확실히 운동신경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완력과 운동신경에서 앞서서 만약에 먼저 발견하고 그런 걸 감지했다면 같이 피해야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여성분들은 이런 사소한 거에 감동을 받거든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어디 밥 먹으러 왔을 때 뭐 이제 의자 빼주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수저 놓고 물 따라주고 이런 거에 또 감동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마음을 더 남자친구 본인에게 더 가기 위해서는 좀 잘 챙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같이 피해야지 일단. 어떻게 자기 사랑한 사람을 놔두고 본인이 피합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실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법정에 끌고 가서 남친을 구속해달라? 네.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차는 남녀노소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연 보내신 여친분도 네. 차도 조심하셔야 돼요. 같이 조심해라. 스스로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꼭 그 도로 옆을 걷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사실 도로 앞뒤 다 조심해야 돼요. 도로보다는 약간 골목 같은 데가 위험하죠. 골목. 네, 그렇죠, 골목. 그렇죠. 네. 도로는 뭐 사실 차가 인도로 올라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거나 좁은 데서 이제 차 한 대 지나갈 만한 공간인데 그럴 때 이제 지나갈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남자도 이제 조심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서로 이제 부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전우애로 사는 거 아닙니까 부부는? 뭐 해보셨어요 결혼은? 아니 어디 뭐 이론,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론 알아요. 아 이론은. 그래서 전우애로 산다는 것은 진짜 세상 험하게 살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척후병 역할 해주고 예 전우조로서 걸을 전우조로서 때 앞뒤를 잘 살피고 좌우를. 아 예. 누가 누가 누굴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럼 앞뒤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도. 그럼요. 발 맞춰 가 그러면서 왼발 뒤로 돌아 하나 둘 예. 아까 이러면서 그렇죠. 이교대로 이교대로 정막한 산 하나를 걷는 느낌. 어. 사주 경기 하면서 잘 걸으시기 바라고.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요? 처벌 어떻게 할까요? 처벌이요? 예. 저는 남성분 하남자 최 씨가 잘못됐다 보는데. 아 그래요? 남녀 다 잘 지켜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사주 경계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서로 두 분이 남자가 앞을 챙기면 여자가 뒤를 챙기고, 예, 여자가 왼쪽 챙기면 남자 오른쪽 챙기고. 같이 다닐 필요가 있나요, 그럼? 전우조. 전우조 활동. 예. 네. 아니 뭐 영창만 잠깐 넣을까요? 전우조니까. 서로 잘못했다? 아 그러면 여성분이 또 군대를 안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 4주 입소를 시키죠 훈련소를 그 전방 외우 다 교육을 좀 받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다니려면 앞으로 예. 네. 유부남 오히려 좋아라고 하신 분이고 네. 자 그러면 배빙봉님 배빙봉이 뭐지? 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중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하라는 숙제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대놓고 졸고 대답은 절대 안 하고 집에 가려고 뒤에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얄미워서 일부러 수업을 30분 오버해서 끝냈습니다. 나중엔 집에 가고 싶어서 화가 잔뜩 나서 거의 울더라고요. 좀 통쾌하긴 했지만 일단 30분 초과 근무한 제가 복수에 성공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보다 12살 어린 학생한테 복수하려는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도 판결을 원합니다. 그래도 일단 학생 태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요? 학생 태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이 문장에 여러 번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강사님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중학생 요즘 컨트롤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네. 어떻게 컨트롤하죠? 중학생을 아니 근데 이제 학원에 왔으면 사실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졸고 대답 안 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강사님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수업 학원이지만 수업 풍경이 좀 궁금한 게 네. 저 때는 사실 학원이든 학교든 바글바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명이 졸든 뭐 시계를 보고 있든 사실 모두에게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 선생님들이었는데. 무슨 학원 다니셨어요? 학원이요? 네. 학원은 그 속셈 학원. 속셈. 예. 그런 거. 예. 셈이 빠르시구나 그래서. 네? 제가 무슨 셈이 빨라요? 아니, 어떻게 하면 회식 안 할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산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회식하고 MT 갈까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래. 예. MT를 언제 지금 이제 겨울 되겠어요? 겨울에 원래 저희 MT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여름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항상 연말 MT, 연초 MT를 많이 했어요. 어... 예. 어디로 네. 가고 싶으신데요? 저요? 예. 뭐 배디 가는 데면 다 좋죠. 예. 어디 그러면 유희관 하우스 어때요? 예? 힙한 아, 이, 하우스.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형 집에 가자고 할 때. 예? 힙한 하우스. 너무 뜬금없다도 생각이 드네,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어... 언제나 웰컴 아니에요? 아, 형네 집 가면 저희 집도 오픈할게요. 아, 서로 오픈하자? 아, 먼저 가야죠. 장기유서가 있는데. 거기도 어머님 계세요? 누가요? 힙한 하우스. 아, 저 혼자 살아요. 누구처럼 집에 오지 마, 엄마랑 같이 산다고 거짓말 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네. 1박 성재하우스, 2박 힙한하우스. 네, 2박 예. 3일로 그냥 하시죠. 네. 아니, 좀 이렇게 그래도 서울을 좀 벗어나서 네. 이렇게 교회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예? 네? 왜 무시해요, 그게? 지금 남양주 사시는 분들 아니, 지금 무시하신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약간 벗어나서 엎어지면 그 강남 와요, 뭐 교회 기분 전환을 하자, 이런 얘기죠. 네? 예. 서울 산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네. 서울에 살 거면 저희 메인 작가 하우스도 있어요. 어, 예. 이사 가지 않으셨나? 그렇죠. 어. 에? 아 좁다고? 예. 좁, 100평이래요 좁았어. 아니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작가님. 그러니까요. 네. 예. 제가 또 밝은 세상을 보게 해줬으면 집에 초대해서 밥도 한번 해줄 만한데. 그러니까. 예. 저 때문에 지금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아, 스마일 라식에 네. 또 큰 공헌을 했나요? 아, 그럼요. 오, 네. 스마일 라식 뭐 협찬해 줬어요? 아니,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추천만? 아니, 뭐 예. 할인해줬죠, 할인. 오. 네. 그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제가. 어쩐지 그날 이 악물고 해야 된다고. 아 그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상담 받으러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그 담당자분이 오늘 수술하시기로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상담 받으러 간 거 아니었어? 난 그랬는데 갑자기 그 눈 수술을 그렇게 쉽게 바로 하시더라고요. 눈알도 당김에 뽑는다고. 예. 빠른 진행. 네. 네. 아무튼 배빙봉님 거. 배빙봉. 예, 이 학생이 잘못했냐 강사님이 잘못했냐. 학생이 잘못한 거잖아. 학생. 네. 영화도 있잖아요. 두사부일체. 그 굉장히 옛날 영화 아닙니까? 네? 선생과 뭐죠? 그게 뜻이? 네? 하나다. 두목과 뭐 그
두목과 스승은 아버지 하나다. 부모님은 부모님은 하나다. 예, 그렇죠. 예. 원래 군사부 일체인데 예? 이제 두사부 일체로 두목을 갖다 붙였죠. 그 영화도 있으니까. 사실 지금 이때 아니면 또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기초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이왕 온 거 학원 이왕 온 거 사실 학교 요즘 보면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또 운동을 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놀이터나 뭐 학교 운동장 뛰어노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학생들 어린이들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스케줄이 타이트하더라고요. 학교 맞아요. 갔다 오면 학원 가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 건강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학생들도 약간 학원만 다니니까 많이 피곤할 거란 말이죠. 예. 정말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좀 건강하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학생들 뭐 저는 아이가 없긴 하지만 네. 예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또 뭐 아이들이 놀아야 된다 우리 때처럼 좀 이렇게 바깥 공기도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교육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옆집 애나 뭐 초등학교 동창 네. 뭐 친구들이 학원 다니는데 내 애는 안 보낼 수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애들도 오히려 보내달라고 한대요. 아 그래요? 아니 다 가는데 좀 더 맞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아무튼 그러면 슬픈 교육 현실이니까 두 분 다 훈방 좋지? 훈방 좋지. 예. 나가서 좀 노세요. 네. 라고 말해봤자 그죠?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놀아도 친구들이 없어. 다 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 그렇죠. 요즘에는 학원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 학원에서 잠깐 쉴 때는 게임. 근데 이제 뭐 다른 애들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겠죠. 교육은. 교육은.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시켜야지 본인이. 나도 본인이 야구 하고 싶다면 시킬 거. 내가 시킬 마음은 없어. 하고 싶다 그래 근데. 아 본인이 하고 싶다면 시켜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시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시켜야지. 아빠가 못 이룬 150의 꿈을 아들로. 아빠는 모닥불러였지만 아들만큼은 파이어볼로. 왜 웃어요? 작가님? 모닥불러? 네? 야구장 가지 너무 오래됐다 진짜. 오늘 갈 수 있었는데 쉬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광복절 특별 식구. 의미 있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베텐너들을 사랑하면. 베텐너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안 했습니다. 아 근데 계속 미루는 것 같아 형이. 내가 왜 미뤄? 아니 시구 하면 창피당할까 봐 패드기 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 내가 얼마 배시카가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각도가 여기 배시카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배시카. 배시카? 아 제시카처럼? 아니야. 배시카. 아니야. 사이드로 던질까? 오. 폼이 나오네 그래도. 그럼. 폼 미쳤다잉. 중앙고 출신이잖아. 김환 내 밑이었어. 누구? 김환. 환이 형은 지금 나보다 빨리 던질걸? 어디 보셨습니까? 조금 써드릴게요. 배성재 텐. 자 오늘도 유희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라디오 배법관 사연 보내신 분들께는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자 할 말이 없네요. 네? 예,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끝낸다고요? 예, 고정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오랜만에 또 배디랑 호흡 맞추니까 사실 스페셜 DJ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자리 비면 유희관의 텐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고요. 8월 17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 끝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입니다. 자, 야한 꿈꾸세요. So, 괜찮을까? 오늘 빨간 날이라 낮 경기였으면 가려고 했다며. 낮 경기였으면 괜찮은데 낮 경기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 가지고. 이게 더워 가지고
요즘 시간이 좀 덥기도 하고 이게 휴일이면 지상파 중계 잡힐 때 지상파가 시간을 강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희 지상률은 있는데. 야, 희가나. 너 뭐 하냐? 6시에 있구나. 뭘요? 지고 있네, 롯데한테. 몇 대면서? 3대2. 3대2? 맞아, 오늘 롯데라 그랬어. 어제 졌어. 응? 어제 졌어, 두산. 한화가 9위 됐구나. 오늘 누구야 뒤에는? 응? 지혜랑 예인이? 응. 아 원래 그 아, 아까 봤다. 원래 종범 작가님이었죠. 생방을 녹음을 원래 했었어. 더워졌어 갑자기. 머리 시원했는데. 내가 뭐 덥게 입고 왔나? 공조가 또 살짝 막혔네. 네. 숙보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신종 보이스 피싱 주의해야.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4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뉴진스 어텐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였습니다. 요즘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의 보이스피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 배송원, 집배원, 고객센터 상담원 사칭을 해서 접근하는 피싱인데 070 뭐 이런 거르기 쉬운 번호도 아니고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을 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게 보이스 피싱이잖아요. 카드 배송원이라 그러고 카드 신청한 적 없다 그러면 이거 사고 접수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라면서 고객센터 번호 넘기고 거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담원 사칭한 사람들이 이제 개인 정보를 털고 그러는 거죠. 내가 뭔가 신청한 게 아닌데 왔다? 예. 무조건 의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상하면 112. 예. 보이스 피싱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이런 거에 이제 부모님 세대는 정말 취약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도 교묘하게 많이 보내거든요. 링크 딱 누르면 딱 털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검찰 피싱도 있고 경찰 피싱도 있고 그렇죠? 예. 수법들이 하여튼 진화하니까 왠지 하나는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예. 조심하시고 베텐러들은 절대 이런 거 예. 샵 1077은 예, 피싱 아닙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달에 두 번 배텐에 나들이 오는 남자 유희관 씨와 라디오 배법관 코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분쟁 사연에 배법관 유법관이 승패 판결을 내드리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분들은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토요일 배법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싱러들 어떻게 잡아서 요즘은 징역이 얼마나 되나? 한 30년 때려야 돼. 뭘요?
피싱. 막 재산을 털어가려는 시도인 거잖아. 뭐? 오랜만에 물 마시다. 그럼 이거 하고 10시에 생방하는 거야? 아니, 지혜 예인이 녹음 하나 하고. 아, 녹음 하나 하고.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전화번호 그 스팸 문자가 많이 오지? 그렇죠. 우르르 쏟아지던데 요즘. 또 먹지 마요. 스팸을? 스팸 문자라고 또 먹지 말라고. 아, 요즘 내가 그 스팸을 거의 한 깡통을 넣어주는 그 김치찜집을 찾았거든. 그걸 이렇게 받는다고? 아, 거기 아주 좋아. 어딘데? 응? 또 안 가르쳐줄게. 혼자 하려고. 아, 가르쳐줄게. 일단 문자를 보내줄게. 아, 여기 알면 또 사람도 갈까봐? 응? 주문 밀리면 내가 또 불리하니까. 어디 동네가 어디예요? 동네는 어디지? 아, 동네도 말하면 베트남에서 찾을 것 같은데. 아, 오늘 그거 시킬까 하다가 참았네. 진짜 참은 거네. 스팸 김치찌개? 스팸, 아니, 목살 김치찜인데. 아, 맛있겠다. 흰 쌀밥에, 따끈따끈한 흰 쌀밥에 고기 하나랑 스팸이랑 김치 진짜 묵은지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내가 보내줄게. 난 고기 많이 들어간 게 좋은데. 고기가 거의 고기. 그러니까 나는 김치찜이랑 김치찌개는 고기를 위한 소스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김치랑 김치 국물을 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 김치찌개 들어간 고기 맛있지 않아? 그렇지. 고기랑 소시지랑 스팸과 두부를 먹기 위한 그 소스에 불과하다. 배법관이 지금 배법관이 지금 약간 그거 같은데 1초 나와서 하는 그 음식 고르는 거? 손가락 왜 소리 냈어요? 싸움 잘한다고 하나. 패고 싶어? 하나 씩 갈게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최악인지,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이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방구석 대법관 두 남자가 주관적 잣대로 심판해서 승부를 판가름해 드립니다.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라디오 배법관 함께하는 분입니다. 야알못들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신인 개그맨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한국 야구의 한 획을 그은 좌완 투수, 유법관 유희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인 개그맨인 줄 아는 사람들 꽤 많죠? 많죠. 예. 네. 사실 제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년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개그맨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서장훈 형님도 농구계에서는 최고의 선수인데 그렇죠. 농구를 한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예능만 보는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이제 저도 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네. 야구한 거 좀 잊혀지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또 최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야구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배텐 회식 때 저희 배텐 다른 게스트들도 유희관 씨가 야구 선수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요. 몇 명이 아니라 거의 다 몰랐어요. 네. 거의 다 개그맨 아니냐고. 네. 공도 던질 줄 아세요? 네. 네. 그랬었던. 그렇지만 지금은 회식 이후에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놀래더라고요. 이런 선수였어요? 약간 이러면서 놀래더라고요. 네. 네. 개그맨 야구단에서 야구 보고 있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묘한 이미지가 살짝 스쳐가는 느낌.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근데 그런 느낌이면 어떤가요? 뭐 슬픈가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예능인으로 자리 잘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일단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를 개그맨으로 봐주신 건 제가 그만큼 또 많이 즐거움을 드렸다 여러분들께. 그렇죠. 그래서 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은퇴한 다음에 이제 예능인으로서의 활동도 좋긴 했지만 사실 야구 선수 할 때도.
사람들이 야구를 안 보고 짤만 본 사람들은 어, 이날 무슨 개그맨이 네. 어, 야구장 그 옛날에 심건호 씨가 저기 축구장 난입한 것처럼 난입해가지고 약간 뭐 댄스 파티하고 상탈하고 이런 줄 알, 이런 이벤트 했는 줄 아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맥락 없이 짤만 보면 짤을 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시구 네. 시구한 줄 알고. 아 맞아요. 개그맨이 와서 시구했네. 아 그래서 유니폼을 챙겨 입었구나. 어... 예. 말이 좀 심하시네요. 네. 알잖아요. 네. 저의 영웅입니다. 아 영웅이요. 저는 두산베어스. 네. 예, 레전드 유희관. 예. 0909님. 좌완투수 유희관님은 언제부터 왼손잡이였어요?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던데 양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 아들을 양손잡이로 훈련시키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 왼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거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러면 아니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가 주 손이에요? 주 손은 왼손이죠. 왼손이에요? 네, 공을 던지고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네, 주 손 글씨만 오른손으로 써요. 어떻게 하네, 양손잡이네. 네, 원래 양손잡이가 똑똑하다고 합니다. 어. 왜요? 똑똑하죠. 자네 운해가 발달했기 때문에. 네, 똑똑해요. 아, 네. 좌투 우필? 네, 좌투 우필. 좌투 우필. 네. 똑똑하니까 그 느린 공으로 살아남았죠. 그렇죠, 지능적으로. 네. 예. 어, 그럼 때릴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타격할 때? 좌타에? 네, 좌타죠. 좌투, 좌타. 좌투, 좌타, 우필. 네. 이 양손잡, 왼손잡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약간 오른손을 안 쥐고 왼손에만 계속 뭘 쥐어주시면 왼손을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저를 왼손잡이로 어떻게든 키우고 싶으셨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야구를 시키시고 싶으세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야구 좋아하시나요? 어머니 야구 엄청 좋아하시고. 예. 근데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뭔가 손을 글씨를 쓰고 뭐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 왼손잡이 약간 박해받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왼손 쓴다 그러면 선생님이 때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왼손잡이가 좀 불편해요. 예. 왜 그러냐면 모든 사물들을 다 오른손잡이들이 유용하게 또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들도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불편한 점이 한두 예.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저희 때는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었는데 근데 네. 또 저희 부모님은 반대로 왼손을 좀 쓰라고 계속 그렇게 막 하시려고 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밥을 일단 왼손으로 먹으려고 그러면 네. 짜증난다. 예. 잘 안 집혀지니까. 예. 제가 원하는 그 반찬을 딱 그 내가 원하는 그립으로 탁 채고 그쵸. 이게 안 아, 긁히지도 않고 그렇죠. 메추리알이나 콩자반 이런 거 아, 집는데 오래 걸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뚜니와 랑케님. 최강야구 보면 유희관 선수 실력이 굉장히 좋은데 왜 은퇴하신 거예요? 은퇴 계기가 뭐였나요? 사실 뭐 지금 최강야구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은퇴를 한 이유는 사실 실력이 예전만큼 나이가 먹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후배들의 좀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야구를 잘했을 때는 팀이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약간 저를 아. 대우를 해주고 저를 봐줬는데 사실 예전만큼 팀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아. 이때 좀 박수 받을 때 그나마 은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예. 제가 여기서 은퇴를 안 하고 버티는 거는 뭔가 팀에게도 민폐고 후배들에게도 자리를 못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은퇴를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견디고 한 시즌이 있다 보면 다시 또 이제 폼이 확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긴 했는데도 그쵸, 어쨌든 그쵸. 은퇴를 선언한 거죠. 네, 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제 인생 잘 사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베텐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능을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예능을 하고 빨리 은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아, 이게 오랑캐 형님 대사인데. 개콘에서 김지호 형님. 야, 땅이네. 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또 해설과 예능을 이렇게 또 병행할 네. 수 있고요. 네. 5553님, 예전에 어떤 외국 야구 선수가 비둘기를 우연히 맞추는 영상을 봤어요. 유희관님이 비둘기를 맞추면 툭툭 털고 다시 날아간다는 말이 있던데, 아, 진짜인가요? 이거는 뭐, 야구 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랜디 존슨 선수가 예. 투구를 했는데 비둘기가 맞았던 네,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제가 던지면 비둘기가 피하지 않을까요? 오! 벌써 그러고. 이게 뭐야? 공이야? 아, 아니면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공을 던지면 콕 물고 지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물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피하기에 너무 쉬운 공이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랜디 존슨이 그 비둘기 맞췄던
그 영상은 정말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오, 진짜 놀랐어요. 예. 네. 약간 그때는 화질이 지금처럼 완전하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네. 새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펑 하고 깃털이 날렸죠. 네. 근데 잘 보면 이제 새가 털만 빠졌지 저쪽으로 이제 날아가 근데 굴러갑니다. 그 확률이 정말 진짜 몇 억분의 1일 것 같은데 공을 날아가는데 이 비둘기가 이 거기를 날아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더군다나 공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랜디 존슨의 공에 맞았으니까. 그쵸. 그 임팩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와. 제 공 맞았으면 아주 멀쩡했을 텐데. 자, 그리고 지나가던 축구팬님. 야구선수들은 벤치 클리어링 할 때가 있는데 나가면 진짜 욕하고 싸우나요?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안 나가도 되나요? 진짜 싸우고 욕하고 싸웁니다. 그 당사자들은 만약에 투수와 타자 그 당사자들이면 네네. 엄청 싸우고 욕하면서 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말리려고 많이 하죠. 들어가 선배들이면 아 들어가 뭐해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미안해 이러면서. 근데 이제 벤치 클리어링 보면은 그 진짜 다들 뭔가 그 참전하듯이 네네. 우르르 다 쏟아져 나와서 서로 이제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만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쵸. 역사를 잡고 있다거나. 말리는 사람이 있고, 예예. 뭔가 들어가라는 사람이 있고, 예예. 왜 그러나 싸우기 싫은 사람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벌금이 있기 때문에. 아, 돈까지 내야 돼요? 벌금 제가 한 300만 원 내요. 아, 크네요. 네. 근데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팀워크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팀이 지금 벤치 클리어링 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뭔가 팀워크 문제, 팀 그 워크 의식에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약간 무조건 다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 얘기도 속설이 사실입니까? 뭐 예를 들어 벤치 클리어링 할 때는 최대한 나랑 친한 상대팀 선수랑 멱살잡이를 한다.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친한 사람한테 왜 멱살잡이?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제가 언제 형 멱살잡은 적 있어요? 회식 때 한번 벤치 클리어링 해볼까요? 할 것 같네요. 가서 이렇게 친한 사람이랑 멱살 잡고 네. 야, 이따 끝나고 한 잔? 아니 그때도 할 뻔했어요. 형 계속 1차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막 2차, 3차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찐으로 멱살 잡는 거네. 네. 그래요. 아무튼 이 벤치클리어는 독특한 어떤 또 문화기도 하고 꼰꼰한 SBN님 희관이 형도 F라 공감 되게 잘해주던데 그럼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도 그 맑은 눈으로 눈물을 흘리나요? 보면서 펑펑 운 영화가 있나요? 제가 의외로 눈물이 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 있는데 이게 눈물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뺐는데. 아, 눈물점을 뺐어요?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좀 다시 자라났는데. 예, 예. 이걸 빼려고 제가 많이 했어요. 눈물이 의외로 많고. 예. 요즘에는 이제 뭐, 정말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만 봐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고. 무슨 다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외에서 약간 좀 어렵게 사시는 뭐 이런 거 보거나 약간 뭐 힘든 뭐 그런 거 보면은 눈물이 날 것 같고 제가 또 최강야구에서 네네. 그 연봉 협상할 때 또 폭받쳐가지고 울었거든요. 네. 약간 이제 말하다 보면은 약간 F네. 뭔가 화가 나면서 약간 제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네. F구나. 네. 예. 뭐 동물들 어려운 진짜 뭐 먹이 못 먹고 약간 힘들게 살아가는 동물들만 봐도 목구멍에 눈물 나. 네, 그런 거 봐도 눈물 날 것 같아요. 베테랑스 그럼 언제 한번 그 최루 특집 한번 해가지고 네. 눈물 특집. 눈물 특집. 공포 특집만 할 게 아니라 네. 슬픈 사연 위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좋을 것 같은데. 눈물 많으세요? 저는 눈물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F긴 F인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쓴맛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누르는 편이죠. 억누르죠. 근데 배디는 약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약간 티도 많이 있지 않아요? 티의 갑옷을 입어야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살다 보면 네. F에 휘말리지 않고 T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아니,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T의 그 부캐를 꺼내는 거죠. T도 현질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부캐라고 봤죠. 부캐라고. 문캐는 F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겪은 찌질하고 소소한 갈등을 제보해 주시면 방구석 대법관 배디와 제가 주관적 잣대로 판단해서 잘잘못을 따져드리고 누가 이겼는지 승부를 확실히 가려드립니다. 네, 네. 승부 판가름이 필요한 사연은 배텐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배텐 홈페이지 토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연 최혜진님 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남편과 사소하게 논쟁한 문제인데요. 남편은 머리를 저녁에 감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 머리에 먼지가 묻어있을 거래요. 근데 저는 아침에 감거든요. 저녁에 감으면 머리를 바짝 못 말려서 비듬도 생길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다 눌려서 스타일링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감아야 상쾌하고 깨끗하게 회사에 갈 수 있지 않나요? 누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침 저녁 둘 다 말고 딱 한 번만 감아야 한다만요. 여자분들은 은근히 한 번 감기도 하고 뭐 이틀에 한 번 감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기본적으로 두 번 감지 않습니까? 저 샤워를 몇 번 하세요? 샤워 두 번 하죠. 저도 일어나면 무조건 샤워를 해야 되는 네. 스타일이에요. 나가야 되니까 한 번 해야 되고 아침에는 네.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자야 되니까 한 번 하고 남자들은 보통 두 번을 왜냐면 머리 말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여자들처럼 크지 않으니까 크지 않죠. 저도 예. 선수 때는 샤워를 한 네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운동하니까. 왜 그러냐면 출근할 때 한 번 하고 운동 끝나고 한 번 하고 뭐 경기 끝나고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한 번 하고 네네네.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와, 네. 진짜 선수들은 샤워하는 것도 일이네요. 샤워하는 것도 일이죠. 힘들겠어요. 네. 저도 예. 요즘에는 그래도 일어나서 한 번 집에서 자기 전에 한 번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머리를 감아줘야 되거든요. 저는. 네. 또 스타일링 항상 하고 오시기 때문에. 네. 스타일링도 하고 가끔 또 이제 미용실에서도 약간 검은 가루를 뿌려주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아, 또 방송용으로는 필요하죠. 네. 저번에 예. 피곤해서 네, 뭐 이렇게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깜빡하고 잠깐 누워있자 하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흰 베개였는데 검은 베개로 바뀌어가지고 아. 네, 많이 예, 힘들었던 마법의 검은 가루가 베개에 네. 예. 아무튼 그 남자들은 있을 때 잘해주자라는 마음으로 또 자주 감기도 하시는데 네. 한 번만 감아야 된다 선택한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와 이거는 좀 애매한데 사실 아침에 감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안 감는다? 약간 엄청 이제 뭐 기름기도 있을 거고 먼지도 네. 묻어있고 그럴 것 같고 저녁에 감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약간 부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모자를 쓰고 나갈 수 있으면 당연히 저녁에 감는 걸 택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나가야 되면은 아침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아닐까요? 아니 정말 왜 근데 사소하게 논쟁한 문제인데 왜 둘 다 말고 딱 한 번만 감아야 한다면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셨나요? 그냥 두 번 다 감게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네. 그 저녁에만 머리를 감고 아침에 안 감는 게 너무 싫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본인은 아침에만 감으시는 게 아닌가. 아내께서는. 근데 오히려 좋지 않아요? 뭐가요? 남편분은 머리를 저녁에 감으니까 이 아내분은 또 아침에 감으니까 약간 샤워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으니까 약간 여유롭게 쓸 수 있기도 하고 화장실을. 네. 두 부부가 한 번도 둘 다 깨끗한 적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한 그럼. 명은 무조건 안 씻은 상태인 거네요. 저는 언제 만약에 아침에 감아야 된다, 저녁에 감아야 된다, 언제 감으세요? 한 번만 감아야 되면 네. 아침에 감는 걸 택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그리고 땅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예? 네? 땅바닥에서 자겠습니다. 왜요? 예? 네? 머리가 눌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땅바닥에서 자도 머리가 눌리지 않아요? 괜찮나? 땅바닥에서 좀 베개를 목베개 같은 것만 대고 자면. 저는 침대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저녁에 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아침에 그 하단 자막에 나왔던 그 머리로 갈 거예요. 네. 눌려져 있는 상태. 눌려져 있는 네. 상태로. 그래야 새로운 머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이 한 반 정도 높이로. 네. 그렇죠. 저녁에 감아야 될 개막원으로 간다. 네. 베개를 또 버릴 순 없어요. 좋은 베개 쓰시나 보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건데 여자분들은 근데 어쨌든 한 번 감고 그리고 머리가 길면 머리 말린 데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머리를 말린 다음에 그냥 자면 남자들은 머리가 조금만 길이감이 있어도 머리 감고 잔 다음에 아침에 보면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확실히 길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그냥 나가도 괜찮은 것 같고 신기합니다. 허허, 이거 좀 애매하네요. 네, 이래서 모자가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상투 틀고 그 갓 쓰고 다니던 시절, 그때 머리를 뭐 하루에 두 번씩 감았겠습니까? 모자가 있으니까.
네. 자, 헤어스프레이 OST 중에서 굿모닝 볼티모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판결을 안 내렸네. 응? 판결을 안 내렸네. 네, 머리를 뭐 하루에 두 번씩 감아. 네. 자, 헤어 판결 여기서 너 편집으로 넣을게. 모자가 있으니까. 네. 이거 판결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판결이요? 네. 아침, 저녁. 둘 다 감으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만 고르다면. 저는 저녁이고 베디는 아침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으로 가시죠. 그래요? 네. 또 이, 숙이는 거예요? 이 남편분은 마법카를 안 뿌릴 수 있는 분이니까. 뿌릴 수도 있죠. 아침에 사실 하루를 시작하려면 아침이 상쾌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악착같이 감는다고 하니까 이분도 마법의 가루를 혹시 쓰시는 거 아닌가요? 머리는 건드지 맙시다. 저녁에 감는 걸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헤어스프레이 OST 중에서 굿모닝 볼티모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 밥 먹어서 졸려서 우리가 재미없게 하나? 원래 평상시 같은 많이 웃어주는데 웃지를 않네. 내가 조마조마하네. 작가님 눈치를 보게 되네. 다음 거 대본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뭔가 앞에서도 빵빵 터져야 이게 내가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야? 아니 그래도 뭐 반응이 없으니까 약간 좀 그러네. 눈치를 보게 되네. 아, 근데 유희관의 테너할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 배디랑 하니까 이런 거 같아. 그때 텐션 좋았는데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나. 누가 잘해줄 사람? 제작진이. 아, 왜? 배텐의 얼굴인데 형이. 혜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월간 2주 코너 승부의 재구성 라디오 배법관 잘잘못을 따져서 판결을 내줄 방구석 대법관 대표 맑은 눈망울의 소유자 유희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할까요? 네. 에센즈님, 새로 시작한 게임이 있어요. 1층 바닥부터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끝나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아직 엔딩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게임은 한 번만 실수해도 세이브 포인트 없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득 이런 게임은 유저들을 억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악무도한 게임을 만든 개발자분들 너무하지 않나요? 실력 없으면서 만든 사람 탓하는 제가 찌질한가요? 게임은 또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전 게임 잘 모르고 네. 제가 하는 축구 게임만 좋아하는 거고. 또 홍보하시는 거예요? 예? 아, 뭐 홍보는 홍보입니까? 네. 근데 옛날에 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게임 있지 않았나? 너무 옛날 게임인가? 오락실에 있던 거? 요술나무라고. 네? 아세요? 요술나무? 요술나무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오락실 안 가보셨어요? 갔는데 모르겠는데. 매직 트리. 예? 몰라요? 화면에 끝없이 나무 올라갈 수 있어요. 계속. 과일 따먹으면서. 그 원숭이가? 원숭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요런 친구가. 예. 이런? 이거 약간 텐도 아니에요? 텐도? 그런 예? 게임 아니에요? 약간 그것보다 더 옛날이죠. 오. 예. 전 몰라. 처음 봐요. 게임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예. 예. 아, 어렸을 때 저런 거 안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시무룩해지네요. 근데 이런 게임들이 많아요. 이렇게 뭐 점프해야 되고 막 탁탁 뭐 두 번 누르면 점프가 두 번 되고 약간 넘을 때 약간 이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게임들. 네. 예. 근데 이런 게임들은 또 와이파이 없이도 되는 게임들이잖아요. 그렇죠. 폰으로 그냥 되고. 아, 그래서 네. 약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약간 뭐 비행기에서 굳이 뭐 대결할 필요도 없고 계속 그냥 시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 이런 건 어떻게 개발자들이 너무한 것이냐 아니면 실력이 없는 본인이 찌질한 것이냐. 이건 개발자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심리를 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게임들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뭔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뭔가 도전 심리라든지 스트레스를 자극해서 약간 승부욕을 자극한다든지 네네.
약간 그런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단순한데 오히려 계속 중독성 있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들이 진짜 잘 만든 게임인 거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죠 이런 게임. 그렇죠. 네. 말씀하신 건 진짜 이제 폰 안 터질 곳에서. 네네. 지하라든가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임 이런 네네. 것들은 개발자들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되지 않나. 네네. 네. 사실 이런 게임은 하다 어느 정도 이게 그게 루틴들 있잖아요. 공식들 있잖아요. 예. 왜 그냥 똑같은 걸 떨어져도 다시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손에 익숙 계속 하다 보면 손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꾸준하게 하다 보면 또 올라가지 않으실까. 맞아요. 예. 꼭대기까지. 예. 예. 게임 오락 뭐 이런 거 해본 게 없습니까 혹시? 저요? 네. 예. 저는 뭐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예. 의외네요. 유희관이 별로 관심 없는 분야가 또 있다니. 그럼 뭐 컴퓨터 게임을 잘 안 하고 그. 풀땡 게임 뭐 네. 하셨어요? 저는 뭐 그때도 말했는데 이제 스피리치, 그다음 위닝, 그다음에 NBA, 2K 뭐 24 뭐 이런 그쵸, 거. 그렇죠. 네. 아 그런 식으로 약간 스포츠 게임들이나. 네, 스포츠 게임을 좋아. 야구 안 하셨어요? 스피리치요. 아니 그 스타디움 히어로 안 하셨어요? 스타디움 히어로요? 네네. 전 스타디움 히어로 아주 명작인데. 아 오락실에서요? 예. 아 그 뚱뚱한 사람 나오고 그렇죠. 홀쭉이 나오고 499 499 452 48이 나오고 그 홈런 치면 박 터지는 거 474가 이제 한 손으로 때리고 알죠. 네, 예. 아, 그건 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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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게임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저 다닐 때 약간 축구 게임 유명한 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약간 그 꼼수라고 하죠. 꼼수가 있던 축구 게임 아는데 혹시 아세요? 그 밑에서 이제 센터링 올리면 헤딩해서 골 넣는 약간 거의 옛날 축구 게임들은 다 예. 예. 그 크로스 해 가지고 헤더로 그냥 끝내는 세이브 축구. 세이브 축구. 이렇게 해서 살짝 패스하면은 기가 예. 모아져요, 주장들은. 그러면은 기 모아지면 오바에서 킥으로 팍 날리는 예. 그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프라인에서 때려도 슉 들어가고. 아, 예. 맞아요. 그 게임 있었어요. 센터링.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많이 하셨네. 네, 끝까지 가면 그 나라가 아니라 심판들이 나와서 대결하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그 실력 없는 이분이 잘못한 것이다. 실력 없는.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도전하고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에 꼭대기에 올라가실 것이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예. 정상에 오를 수가 있나요? 폰 안 터지는 곳에서 수감돼서 게임 열심히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기원님 거 소개해주세요. 인생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다들 공항에 일찍 가려서 4시간 정도 빨리 갔는데요. 면세점도 들러서 이거저거 사고 밥도 먹고 별의별 일 다 했는데도 시간이 한참 남더라고요. 반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친구 한 명은 일찍부터 갈 필요 없다면서 출국 시간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더니 거의 마지막으로 쫄리게 탑승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더라도 일찍 온 내가 낫다고 했더니 친구는 그래도 밖에서 볼일 다 보고 공항에 딱 맞춰 오는 게 이득이라고 하네요. 면세점에서 쓸데없는 돈도 안 쓰고 비싼 공항밥도 안 먹으니 이득이라고 공항에 일찍 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쳐버린 제가 진짜 진 건가요? 네. 네 시간은 좀 많이 일찍 가셨네요. 일찍 다니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성향이 제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죠. 네. 저도 일찍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아, 공항 해외 나가면 몇 시간 전에 가세요? 저도 한 3, 4시간 전에 가는 것 같아요. 아, 3, 4시간 전에 가요? 네. 이게 사실 출국장이 랜덤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사람 많으면은 이게 통과하는데도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일찍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찍 가는 게 사실 속편하긴 한데 네. 그래서 저는 2시간 네. 아니면 1시간 40분 그 정도 가면 왜냐면 이제 막상 면세구역 그 출국장 그쪽 들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커피 하나 시켜가지고 오히려 걸어다니면서 이제 운동합니다 그냥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 배성재다 이러면서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 마스크 쓰고 알아보라고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게 더 티나요? 아니, 뭘 티나? 아니 왜 공항 마스크를 요즘 안 쓰는데 아무도 혼자 마스크 쓰면 이게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창궐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래서 어디 앉아있는 것도 좀 뭔가 너무 하염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거의 넓고 시원하잖아요. 네. 천천히 이제 걸어다닙니다. 근데 이제 막 3시간 먼저 가고 그러면 네. 인천공항은 웬만하면 프로세스가 빨라가지고 막 이렇게 몰리고 이런 것들을 잘 못 견,
겪었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 전에 가면 충분한. 사실 이제 짐 이제 여권 수속하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저도 긴장해서 한 세 시간 전에 가는데 네. 한국에서는 거의 공항 프로세스가 워낙 칼같아가지고. 저는 일찍 다녀가지고 오히려 다행이었던 적이 네. 제가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였는데 저도 이게 잘 확인을 안 하고 인천공항으로 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줄을 기다리다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잘못 오셨어요, 유희관 씨. 김포공항에서 탑승인데 인천공항 오셨네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택시 타고 왔는데. 근데 탔어요? 탔죠. 오. 그래서 이게 일찍 다니는 습관이 이럴 때 좋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공항 헷갈리는 건 보통 잘 하지 않는 짓인데. 네. 예, 어떻게 저라고 항상 완벽하겠어요. 예. 아니 근데 배디는 약간 그 라운지에 가가지고 네. 약간 좀 앉아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라운지도 요즘은 사람도 많고 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꼭 뭔가를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라운지는 진짜 몸이 뻐근할 때 가면 안마의자 있잖아요. 네. 거기 있을 때는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걸어다녀요. 나 배성재다. 저는 라운지 가가지고 예. 컵라면을 항상 꼭 먹는 것 같아요. 가면 먹게 돼요. 아니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해외 가면 이제 그 컵라면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그 컵라면을 먹고 약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 컵라면이랑 그 가끔 이제 라운지 잘 걸리면은 그 생맥주 기계가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로봇처럼 윙 올라가가지고 기울여서 따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다시 기울기로 딱 맛있게 거품 위에 살짝 껴 있고. 아 이번에 파리 가실 때는 어떻게 뭐 하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파리 갈 때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안마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 아니 뭐 뻐근해가지고. 같이 가면서 예. 뭐 유명한 뭐 선수들 본 분 없어요? 갈 때나 올 때나 같이 타고 왔던 비행기. 침착맨이랑 같이 갔어요. 침착맨 저희 팀이어가지고. 침착해. 예. 침착맨. 침착맨이랑 같이. 그거 본 것 같은데. 예. 촬영하시는 거. SBS랑 같이 갔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명하죠. 침착맨. 아니, 매직박 형이랑 또 친하더라고요. 예. 침착맨 형이. 같이 그 축구단인가? 예, 자동문 축구단. 예,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들어오라고 영입 제한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예. 잘한다고 했어요? 저 축구 잘하죠. 그럼 아마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왜요? 못해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측박형도 못하는데 뭐. 그러니까. 네.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네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공항에 딱 맞춰가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미리 가서 돈 쓰고 지쳐버린 내가 진 건가? 저는 미리 가는 게 낫다고 봐요. 미리 가라. 네. 이게 너무 그 시간이 다 다르면은 너무 그 긴장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즘은 인천공항 진짜 뭐 김포와 인천 헷갈리는 거는 진짜 없어야 될 짓이지만 네. 짓이요? 예. 인천에서도 1터미널, 2터미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착각하는 분들 은근 많아요. 맞아요. 예. 요즘 이제 파란 비행기는 예. 다른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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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비행기 또 갈색 비행기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예. 헷갈리시는 분들 많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찍 가셔서 좀 여유 있게 둘러보시는 게 예. 사실 뭐 비행기를 놓치는 거는 이게 뭐 지하철 놓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지하철이라 놓치면 다시 탈 수 있지만 비행기 놓치면 이게 또 복잡하잖아요. 놓쳐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J라서 항상 일찍 다닌다니까. 아니 네. 내 의지와 관계 없이 뭐 예를 들어 갈아탈 때 내 비행기가 늦게 착륙했는데 갈아탈 비행기는 그냥 정시에 출발해서 못 타고 뭐 이런 경우. 그런 적은 없었던 거.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무슨 유럽에서는 이렇게 파업이 자주 있으니까 네. 무슨 어디 프랑스가 파업했더니 스페인 비행기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뜨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한 8시간 기다려도 다른 비행기를 탄 적도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비행기 놓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일찍 다니기 때문에. 일찍 와도 욕 먹어요. 여기 작가님들한테.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시간 맞추라고. 네. 왜냐면 의존해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아니 내가 일찍 다녀도 욕 먹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 해줘야 되지? 늦게 오면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일찍 갔는데도 욕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제작진이 문자 보낼 때 있어요. 게스트 누가 일찍 왔어요. 어쩌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와서 의존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이왕 또 사실 공항 가신 거 여행 가실 거 일찍 가셔서 여유 있게 둘러보시는 게 그렇죠. 공항만 가도 들뜨잖아요. 그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을 좀 많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세점에서 사는 거 추천하실 거 있습니까 혹시? 면세점이요? 네.
아니 근데 얘기하려다가 너무 된장탕 같이 볼 거. 가방 사라? 네? 가방 사라? 아니 뭐 신발이나. 신발이나. 네. 아, 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 근데 이득이니까. 왜냐면 내가 원래 사고 싶었던 건데 또 네. 면세로 살 수 있는 거고 네. 800달러 안쪽이면. 근데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행을 가신 분들은 꼭 그 담배를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뭔가 그 면세점 담배랑 일반 담배랑 제가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는데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중동 출장 가면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담배를 좀 사다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또 담배는 함보른가를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꼭 사다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예. 저는 여행 갔다 오면 이제 그 양주 한 병을 꼭 사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취미가 있어가지고 한 병씩 모으는 예. 그래서 나중 뭐 좋은 일에 낼 때 같이 사람들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는 그 이제 양주 술은 두 병까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상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두 병 딱 꽉 채워서 항상 사왔는데 이번에 뭔가 억울하죠. 네. 억울했어요. 제가 제대로 파리를 못 봤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네 병을 샀습니다. 어? 안 걸렸어요? 아니, 가서 미리 냈죠. 네, 자진신고. 아, 자진신고. 저는 항상 자진신고. 아니요에 다 체크한 거 아니죠?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항상 자진신고. 네. 네, 그래가지고 프랑스니까 와인을 좀 샀어요. 와인을 한 두 병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신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아, 또 깊은 뜻이 있었네. 뭐요? 집에 우리 초대하려고 또 와인을 사다 놨어. 아이고, 또 프랑스 와인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이거 걸렸네. 아, 또 우리 언제 예. 또 서프라이즈 초대하려고. 그런데 네. 이게 저는 처음으로 두 병 초과를 신고해 봤는데 네. 이 주유세가 엄청 세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술을 안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주유세는 이게 그 함부로 오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요? 주유세가 술값만큼 비싸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붙어요. 그걸 저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아, 두 병 넘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판결 내릴까요? 판결. 네. 일찍 가라. 일찍 가라. 예. 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예. 네. 네. 그렇죠.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그거랑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비행기 놓치면 빨리 가라. 놓치기 싫으면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네. 네. 자, 그러면 8002님. 딸이 이번에 8살이 되는데요. 취미를 심어주고 싶어서 학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을, 아내는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싶어해요. 솔직히 어느 학원에 보내는 게 이득일까요? 둘 다 보내긴 좀 버거워서 매일 이걸로 합의점을 못 찾고 싸우는 중인데 두 분의 의견으로 승패 좀 가려주세요. 일단 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본인이 피아노 학원을 가서 배우고 싶은지 피아노를 태권도 학원을 가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지 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따님이라 좀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들이라면 무조건 태권도 학원이죠. 아, 아들이라도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피아노 학원 저도 다니긴 다녔었거든요. 어? 오. 근데 사실 계속 하지 않으면 다 까먹어요. 맞아요. 저도 체린이 100번까지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했네요. 네, 했는데 네. 지금 와서 피아노 치라면 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태권도는 뭐 자세라도 좀 잡을 수 있지만. 그렇죠. 네. 태권도는 그리고 띠가 남잖아요. 띠가 남죠. 예. 네. 나 검은 띠였어. 이러면 이제 오 약간 긴장시키고. 그렇죠. 예. 근데 나 체련이 40번까지 쳤어. 네. 아무도 긴장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럼 말거든요. 네. 아, 그때 배워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뭐 프로포즈 할 때나 이럴 때 피아노 치면 멋있잖아요. 아. 네. 초딩 때 배운 걸로 프로포즈를? 젓가락 행진 거. 띵띵띵띵띵 받아줘요 고백 받아줘요 고백 띵띵띵띵 내 옆에서 이거 해줄래? 반주 이중주로 즉시 도망간다라고 주니까 엘리제를 위하여로 아 제작진이 웃으니까 나 기분이 좋아졌어. 아 그래? 어 저런 웃어야지 나도 할 맛이 나지. 전생 예능인이네. 어예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 방송을 제대로 하는 건가 뭔가 약간 이런 내 말... 젓가락이 되어줘. 어 젓가락? 나의 젓가락 반쪽이 되어줘. 오 좋아. 한짝이 되어줄래. 한짝이 되어줄래. 숟가락 수저만 들고 와. 내가 먹여서 내가 너 방 공기 있게. 이거 괜찮지 않아요? 오 괜찮네. 젓가락 행진곡으로 프로포즈한다. 어. 남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괜찮네. 그래요. 네. 포크. 응? 아닙니다. 돼지요?
자, 아무튼 어디 학원? 따님 8살 피아노예요, 태권도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뭘로 할 거예요? 아, 저요? 예. 저는 피아노. 피아노? 제가 한번 이입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제 딸이 8살인데 딸이면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생각했는데 피아노 학원이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쁘게 앉아가지고 딸이 피아노 치는 모습 보면 완전 딸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프 표정으로 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디 학원 보내실 거예요? 태권도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따님인데? 네. 뭐 아니 딸도 효진이도 배워야 되고 또 예, 태권도라는 건 국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봉구차가 와서 쉬러 가잖아요. 그리고 봉구차가 와서 내려주고 피아노는 데려다 줘야 되지 않을까요? 피아노 학원도 다 있지 않나? 아, 피아노도 요즘 봉구차가 해주나요? 아니 근데 아파트 단지에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 요즘 다 상가에 학원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또 혹시 태권도로 뭐 금메달 딴다 그럼 이제 제가 준 게 뭐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피아노 학원 가서 뭐 세계 콩쿨 대회에서 뭐 입상한다 그러면 제가 중계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자식을 이용해서 방송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걔도 좋잖아요. 아, 그 완전 그 영웅철 여서정처럼 그렇죠. 영웅철 여서정 그렇죠. 비유 좋았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차범근 차두리 이렇게 스포츠를 예. 제가 보니까 이종범 이정우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계진 선택할 때 네. 완전 그냥 킬러 콘텐츠가 그 부자지간 부녀지간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괜찮아. 우리 아들도 여기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킬러예요. 예. 지금 누구 성대모사 하신 것 같은데? 차감독님. 그러니까 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둘이야. 그거 아닌 둘이야. 그거 많이 하시지 않으나? 둘이야. 예. 그렇죠. 자, 그러면 태권도? 아니 각자 중계해야 되니까. 아니 형은. 네, 제 딸은 피아노 보내고 형 딸은 태권도 보내고. 알겠습니다. 따로 오늘은 따로. 네. 자, 그러면 7081님 거 소개해주세요. 친구가 생일이라고 밥 산다기에 얻어먹으러 갔는데 다들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갑 속에 있던 복권을 재미삼아 선물로 주고 당첨되면 알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도 오냐라고 답했고요. 근데 그게 진짜 3등으로 당첨이 돼서 친구가 세금도 안 떼고 140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반이라도 좀 떼어달라고 했더니 그냥 밥 한번 산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당첨되면 반띵이라는 의미로 당첨되면 알지라고 했는데 친구는 당첨되면 밥 쏘라는 걸로 오냐라고 한 거래요. 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그냥 밥만 얻어먹고 끝내도 어쩔 수 없나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야. 이런 사연들 많이 있지 않나요? 보통 그 복권을 네. 선물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이게 진짜 당첨된 건 처음 봤네요. 저도 이런 어디서 막 이렇게 뉴스에서 사연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로또라고 말해도 되나요? 네. 로또를 줬는데 당첨돼가지고 네. 1등이? 네. 아니 뭐 1등이 돼가지고 사이가 뭐 안 좋아졌다, 약간 멀어졌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잠수 탔다는 분들도 있고 이미 이분들도 지금 멀어지고 있죠. 예, 꽤 멀어진 상태인데 네. 3등 세금을 안 떼는구나. 3등은 140. 이거 괜찮네요. 140. 이게 2등이었으면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2등이면 그거죠. 다섯 개 맞고 그 추가 번호 하나가 맞아서 사실상 여섯 개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저는 로또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번호가 여섯 개 맞추면 1등인 건데. 거의 보너스가 있잖아요. 보너스 번호까지, 그러니까 하나 빠지더라도 보너스 번호가 있으면 2등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평생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빠진 게. 내 1등 될 수 있었는데 하나만 맞추면. 근데 3등은 왠지 해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괜찮고. 네. 아니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은 왜 제 꿈이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얘기 들어보면 오셔가지고 뭐 번호도 알려주시고 한다던데. 네. 그러니까요. 저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로또 방송을 했거든요. 네. 로또 이거 누르는 거 제가 나갔습니다 생방송에. 주택 복권이요? 이거 누르면 번호가 이렇게 번호. 하는 거. 한 번 나가신 거죠? 한 번 나갔는데 네네. 그 연습을 다섯 번 하더라고요. 왜요? 실수할까 생방송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버튼 누르는 걸 실수할 수 있나? 근데 뭐 잘못 누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기계가 또 이제 공이 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옆에 경찰관 분들이랑 다 서 있어요. 이게 조작감 안 돼. 전국민 보니까 다 상주에 계시고 제가 눌러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네. 예, 당첨될 거예요. 유희관이 행복, 행운과 행복을 드린 거예요. 이손이 행운을 드린 거예요. 그러네. 네. 오른손으로 했어요? 네.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베디가 제 인생의 로또라고 생각해요. 네. 몇 등입니까? 네? 몇 등이에요? 1등이죠. 1등이에요. 네. 와, 이 영광입니다. 네. 예. 저는 로또를 그래도 몇 번 해봤는데, 네. 왜냐면 옛날에 한 번 그 400억짜리 걸린 적 있잖아요. 어? 초창기. 걸렸다고요? 아니, 걸린 게 아니라, 네. 400억짜리를 온 나라가 난리였던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많이 모여져가지고? 예. 아니, 그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한 게임당 2,000원이었고, 금액이 엄청 컸어요. 요즘은 이제 로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1등 되더라도. 상금이 나눠가지니까. 예, 10만 명이 나눠가지니까, 그 정도 액수가 잘 안 나오고. 아니, 근데 로또 왜 이렇게 잘 사세요, 요즘도? 아, 이건 전 국민이 아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 당첨되면 알지. 라는 말. 근데 이분도 솔직히 당첨될 줄 모르고 그냥 한 얘기일 거예요. 그니까. 예. 그래서 그냥 당첨되면 알지?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이분은 좀 괘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문장 하나가 걸립니다. 뭐요? 제가 반이라도 좀 떼어달라고 했더니. 네. 어떻게 반이 반이라도인가요? 네? 10%라도 떼어달라고 했더니라고 하면 문장이 말이 되는데 네네. 반이라도라는 말이 어떻게 반이라도가 붙을 수 있는지 반을 떼어달라고 했더니라고 해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그 문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복권을 산 사람이 주인인가? 아니면 사서 준 사람이 그건가? 이것도 나 무조건 소지자가 소지자예요? 주인.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예. 사연을 이건 법적 무조건, 싸움을 예. 이건 유가증권이어서 네. 이 로또 용지가 그냥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 소유하고 있는 예. 사람 그래서 반을 떼어달라는 것 자체가 뻔뻔한데 반이라도 떼어달라는 문장은 너무 뻔뻔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 줘도 이게 큰 거고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밥을 좀 비싸게 얻어먹는 게 낫지 않나 아, 선물에 사가지. 왜 지갑 속에 있는 복권을 줘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아니, 반은 제가 못 받을 것 같고, 140만 원이니까, 좋은 데 가서 70만 원어치 먹으면 되죠. 밥은 산다고 했으니까. 뭘, 뭐, 무슨, 소고기 오마카세 먹는 거예요? 오, 그 정도 가야죠, 오마카세. 오, 네. 센데? 예. 네. 예. 오마카세 뭐, 제가 좋아하거든요. 반에 해당하는, 한우를 먹어라? 네. 그래요. 좋은 데 가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약간 괘씸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네요. 선물도 준비 안 해간 느낌, 그죠? 밥 산다기에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죠? 아 이거 좀 약간 이미, 아, 이거 못 봤네. 이미 공짜만 먹으러 갔는데 다들 선물을 준비했길래 내가 가지려고 했던 복권을 꺼내서 준 거예요. 근데 본인도 태도가 다 괘씸하네. 본인도 이 복권이 당첨될지 모르고 그냥 준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당첨된 거잖아요. 예. 아니 이 태도가 진짜. 밥 산다기 얻어먹으러?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러 가야지.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으러 가면 이거는. 예. 이미 얻어먹었네요, 그럼 밥을. 그러니까. 네. 밥도 얻어먹었고, 뭐 생일밥도 얻어먹었고. 네. 아하, 이거는 괘씸죄 적용을 좀 해서. 네. 이분 구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분을? 네. 친구는 행복하게 140만원과 함께 여생을 사시고. 네. 예. 140만원으로 여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 한 일주일 정도 행복하게 사시고 예. 예. 대신 뭐 다음 생일 때 친구도 로또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분은 신보가 고약해서 네. 구속 법정 구속 오, 첫 구속이네요 오늘.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로또 뭐 이렇게 당첨 스토리가 별로 없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약간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얼마 전에 열 몇 명 당첨됐다고 나 그 뉴스 본 것 같은데 열 몇 명 되면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6억? 3억? 3억? 와 그럼 진짜 그것도 네. 트라우마네 1등 됐어! 하고 당첨 구하게 했는데 3억 이러면 3억은 뭐 돈같이 안 느껴지시나 아니 그래도 로또 1등이면 3억이면은 최소 30억에서 300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지 프랑스 와인 잘 먹을게요. 아, 또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 아니, 로또 1등에 3억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2등인데 3억이면 행복하지. 근데 1등 대 6개가 다 맞았어! 막 이러면서 조상님께 감사하고 막 하고 봤는데 당첨금 3억? 그쵸. 3억 받아도 김 빠진다. 1등인데. 이분은 평생의 운을 다 써서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된 건데 인생의 모든 운을 조상님들까지 막 한 10대 손까지 몰아서 여기다가 넣은 건데
해주신 건데 이게 3억이다. 파워볼이 얼마지? 파워볼이 한 100억 뭐 이 정도 되지 않나? 파워볼? 어디 거예요? 미국? 미국 파워볼. 2천억? 와 2천억? 2천억이면 이건 다르네. 근데 거기는 중복 당첨이 없나 보네. 중복 당첨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미국이면 인구가 더 많을 텐데 제일 어떻게 많은 게 7천억이라는데요? 아니요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 역대 최대는 와 씨 뭐 피파야? 우리나라도 로또 1등 최다 당첨인이 63인이래. 와 63 4억 원씩 가져갔대. 와 진짜 짜증나. 63인이나 당첨을 돼? 아 이게 아 여섯 개니까 2월이 많구나. 아니, 2월이 별로 없구나. 중복 당첨이 많고 그러면 아 파워볼은 60개야. 60개를 맞춰야 돼요? 60개를 맞추는 거 아닌 것 같고 45개가 아닌 것 같은데. 아 한 명이 같은 번호로 샀대. 63장을. 그러면 다 된 거네 본인이. 아 똑같은 걸 63장. 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뭐가 신내림이었나? 뭐 63장까지 사. 사람 심리가 63장을 사면 다 다른 번호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로 당첨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63장을 똑같은 번호로 했다는 거는 그럼 조작 의혹이지. 여기 난리야 지금. 63장 아, 한 명에 다섯 장을 산 거래. 63개 중에. 아, 한 사람당 20만 원은 이제 제한이 되나요? 최대가? 오. 채팅창이 파워볼로 이렇게 후끈후끈해진다고 지금. 10만 원이래. 10만 원이면은 100판밖에 못 하는 거네. 근데 앱으로도 요즘 할 수 있나? 앱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앱으로 하면 진짜 현질 막 할 것 같은데 다들. 또 현질이야? 아 웹으로 광고 듣고 오셨고요. 꿀꿀은 없습니다. 배성재텐. 자 오늘도 유희관 씨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유희관 씨 뵐 때는 좀 날이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왜요? 예? 네? 더우니까요. 아. 예. 네. 더운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더위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추위보다는 더위가 싫은 것 같긴 해요. 어. 네. 그래요. 어 저는 더운 걸 엄청 싫어하는데. 네. 야구 선수들은 더위에 좀 그래도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아.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랬던 적인데. 학생 때인데 김인식 감독님이 두산 감독님이실 때 네. 무더운 여름이 기다려진다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3월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더운 여름이 기다려질 수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 야구 선수는 매일매일 뛰어야 되니까 오히려 어깨가 뭐 이렇게 다칠 염려 없는 여름이 기다려질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또 아 근데 있어요. 여름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체강야구를 통해서 여름에 지금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나 선수 이인하 씨 어떻게 야구를 했지 선수 때? 그러니까. 어, 결국 생각해 보면 아 돈 줬으니까 했구나. 아, 아, 금융치료.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여름에도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여름에 운동을 안 하고 경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참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연봉치료.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어. 다음에 뵐 때는 좀 서늘한 날씨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희관 씨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달에 뵙겠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금방 가네. 김인식 감독님. 아, 두 시간이 훌쩍 가, 이 밤이. 추워요? 벌써 저기 서늘한데요? 우린 더운데. 나도 더워. 어,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아니, 여기 있는 거 드셔도 돼요. 아니. 또 먹어. 에? 하나만 먹어? 하나도 탄수화물을 줄여서 먹었네. 아니, 아까 햄버거 사놨어. 햄버거?
근데 어차피 끝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거 드실 분 있나? 다 버려? 내가 먹을 사람 없죠? 응? 뭐 놓고 가, 안 드실 거면 놓고 가시면. 아, 놓고 가요? 아, 이거 버려. 저희가 처리할게요. 이거 먹던 거라서 들어가서 버리려고 있어. 아. 뭐? 언제 시켜요? 이제 할까? 나 잡아야 돼. 단톡방 있는데 단톡 활용을 안 하네 우리. 한번 써볼까 여기서? 형이 언제 돼? 형이 형 되는 날짜가 중요한 것 같아. 몇 개를 줘봐. 이날 어떤가요?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 그쵸? 형이 중요해. 형이 지금? 이 봐봐 스케줄. 뭐 회사랑 얘기해야 돼? 회식한 것도? 날짜를 형이 몇 개 추려서 보면 되지. 그때 연극 보러 간 날은 연극 언제 보러 가? 그거는 예인이 거? 그거는 추진할 거예요 그대로. 언제 며칠? 보실 거예요? 예인이 그 보냈던데 나한테. 뭘? 자기 출연하는 그 스케줄 보러 오라고. 그럼 우리 갈 때 갈. 며칠 날 가요? 좀 말씀은 따로 드릴게요. 아 이거 나가니까? 뭐 저기도 연예인병이야? 아니 연예인병 제일 심해. 위에서 오른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우리 간다고 하면 뭐 많이 올까봐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절대 뭐, 그럴 일 없어. 오전에는 뭐 그런 거지. 어. 써줘 여기다. 아 여기 이나. 응? 이때. 와 대박! 딱 그날만 비었어. 어 진짜? 어? 다 스케줄 꽉 차 있잖아 지금. 이나 이나 그래 끝나고 다 원본이더라도 그냥 간 사람들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갈 거야? 응. 와 근데 이나 내 스케줄 다 있는데 이나만 딱 비었잖아 진짜. 아니 뭐야 30일도 비었네. 빛날 왜 얘기해? 응? 너만 오픈 안 되면 되는 거야? 아니 다른 날도 뭐 듬성듬 비었는데 왜? 잘 됐다. 딱 잘렸다. 누구 그 아 다 누구 누구가? 아 저희는 다 갈 거예요. 이렇게 일단 다섯 명? 응. 나머지 사람도 뭐 부를 사람 부르자. 지혜도 오지 않나? 여기 쓰면 되겠다. 오랜만에. 단톡방에 이날 써 되시는 분 응. 공연 보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한 시까지 된다. 이거 단톡방이 무슨 죽은 방 같아. 아니 단톡방을 쓸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단톡방 주인은 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 뭐 저거 왜 그래? 내가 나라고 생각해. 무슨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몰고 가지 좀 마요 진짜. 성인 티켓 얼마니? 아, 내가 쏜다 그래. 네, 4시야? 어? 4시? 연극이라고 해요? 40대 40% 할인 있니? 네, 있어요. 아, 있어 그것도? 네. 다른 할인. 아니, 다른 할인이 왜 이렇게 만면에 미소를 띄고 단톡을 해? 일반 카톡 표정은 저거였구나. 어디 거야? 저기 그린 매니저? 그린 매니저?
알겠어. 여기 크림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맛있습니다. 샐러드도 맛있고. 이것도 주문 먹는 거예요. 아니야 배불러. 두 개 다 먹었어요? 이거 두 개야? 아, 네, 1인분 아니야? 아 1인분 맞아. 내가 정예인 양이 정예인 양이라고. 얘 몇 시부터 해? 8시 반부터 곧 올 거야. 오가. 할 수 있는 약속 있어. 왜? 아 너무 웃겨. 어? 다들 더운데 잘 지내시죠? 왜? 정예인 양이 뮤지컬을 하는데. 아니 내가 너무 예인이라고 하면 친한 척 한다고 느껴질까 봐. 여러 가지 신경 썼네. 티슈요? 응? 어. 사진 찍어야 돼요. 어, 사진 찍어야 돼요. 어? 오늘 예쁘게 입었는데 사진 찍어야 돼. 그 입 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왜요? 아, 옛날에 어디 식당 가가지고 물티슈로 입 닦았더니 막 입이 다 까졌어. 알코올이 너무 세서. 어,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아, 아. 다 봤다. 응? 다 읽었어요? 아, 예인이가. 아, 답이 왔다고? 그냥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피아노. 너 항상 그냥 찍자. 네, 피아노. 오늘 컨셉 있어? 피아노. 온일로 생각해왔어. 젓가락 휘지고 아니고. 젓가락 휘지고. 아까 젓가락 휘지고 아, 너무 네. 웃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어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삼선이라? 그 등이 짧은 게 되나 봐. 먹을까? 하필 그날이 또 시간이 없네. 스케줄이 없네. 갈 운명인가? 장소 어디야? 장소 어디야? 장소? 대학로. 대학로. 약속은 어디서요? 마크전. 왜요? 역시. 트민남. 무슨요? 트민남. 트민남이 뭐야? 트렌드에 뭐 민감한 남자? 프랑스 와인 뭐 사왔어요? 응? 프랑스 와인. 몰라. 거기 면세점에서 아저씨가 추천해 준 거 그냥 들고 왔어. 비싼 거 추천했겠지. 근데 그렇게 세금을 다 내면 거기서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관 세관원 분이 그러시더라. 술은 웬만하면 오버해서 사지 말라. 오히려 국내 사는 거가 더 비싸게 샀을 수도 있어. 뭐가? 술을? 옷갈아입고 옷갈아입고. 안녕히 가세요. 옷갈아입고 온다고. 옷갈을 이러고 약속을 못 했다. 다시 뭐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 들어가세요.